오랜만에 녹음하는 거. 사랑해. 전여인 연상. 죄송한데 전 애인이 있어가지고. 그거 뭐야? 무슨 소리야? 아 사랑한다 그래서. 아 약간 저. 아주 지랄한다. 아 혹시 저한테 약간 고백하시는 것 같아. 오프닝도 안 써왔는데 오늘. 그냥 뭐 시작하지 뭐. 오랜만에 세 명이 오붓하게 모이는 것 같네요. 추석 기분 난다 야. 네. 전 좀 붙일까요? 전 좀 붙였어 이번에. 뭐 저는 일단 강원 선생님한테 이제 절을 하고 싶어요. 왜 왜? 네.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설입니다. 네. 뭐 추석 때도 우리는 하는데. 저기요. 그런 근본도 없는 집안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저희 제사 지낼 때 막 갓 같은 것도 쓰고 합니다. 아 진짜? 예. 근데 추석 때 절하면 돈 준다고? 거기 썩은 하나 보지. 아, 뭐 그런 건 아닌데. 아, 제가 그 페북에서 청교 사진 봤거든요. 명절 때 집 분위기. 완전 종갓집이에요. 장난 아니던데요. 민속촌인 줄 알았어요. 그거 뭐야? 절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강원 선생님은 추석 때 뭐 하시나요? 아, 사실은 이제 뭐 추석 때는 뭐 보통 차례를 지내고 예. 아들 딸과 함께. 예. 아, 그리고 이제. 제가 혼자서 산 지게 오래됐기 때문에 외롭잖아요 추석 때. 어 그렇죠. 어. 주로 이제 이런 독거들을 모아서 이제 추석 날 그 이제 한 저녁 때쯤에 지난 한 7, 8년간 독거 파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뭐 각자 집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그 뭐 전들 이렇게 붙인 거 조금씩 싸들 와라. 오. 그래서 포토홀 그 아침부터 이렇게 그 혼자서 이렇게 라면 끓여 먹고 있는 사람들도 오고 또 이렇게 전이나 뭐 나물 같은 걸 좀 갖고 올 수 있는 사람들 갖고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독거 파티를 어 좋네요. 자주 했죠. 어 괜찮네요. 저 옛날에 맥도날드 아르바이트 할 때 어릴 때. 명절에 일을 하면 돈을 더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뭐 큰 집 다닐 때니까 다들 이제 그날 출근하는 친구들이 전 같은 거 갖고 왔어요. 네. 갖고 오면 좀 데워서 먹어야 되는데 패티 굽는 그릴 위에다가 아~ 튀김이랑 전이랑 데워가지고 먹고. 야, 나 그 맥도날드 되게 부럽던데 막 자기들이 막 먹고 싶은 햄버거를 마음대로 조합해서 만들잖아요. 아, 식사로 햄버거가 나오거든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몇 시간 일하면 작은 햄버거고 몇 시간 오버하면 이제 빅맥을 먹을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원하는 대로 네, 요리를 해서 먹죠. 참 그럼 보면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추석 귀가는 아니지 이제 내려가시면서 듣겠네요 아마. 예. 이제 곧 연휴가 시작하실 텐데 다들 라자면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면서. 그렇습니다. 이 추석 때도 공부를 쉬지 않는 방송. 공부를 쉬지 않는 방송. 오늘은 또 선생님께서 추석이니 추석답게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돼요? 왜 추석과 신설이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 좋은데요. 추석이니까 좀 뭔가 쉬운 거 있으면 좋겠어요. 세속적인 거? 네. 저 같은 경우는 신설은 뭔가 좀 만만한 느낌이 듭니다. 왜 지사 선생님도 처음에 그 카페 아르바이트 하실 때 신설 가지고만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잘 맞았다고. 그거를 저희가 오늘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좋잖아요. 추석 때 가면은 어른들도 만나고 가족들 모이는데 저도 공부가 안 돼서 이걸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신설만 볼 수 있다면은 신설 가지고 아 일주에 도하니 호색한이군 막 이런 느낌. 네. 그런 거 한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는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되겠니? 왜냐면 일주도에 호색한은 맞지 않아? 좀 가족이 많잖아요. 근데 가서 너가 헛소리를 하면 혹시 들으시던 분들도 안 들으시고 앞으로도 영영 듣지 않으시고 할까 봐. 아닙니다. 저희 가족에서 이제 제가 뭐 회사에서 이렇게 놀고 있지만 일을 안 하고 항상 놀고 있지만 집에 가면은 또 이 장손의 장남의 파워가 막강하기 때문에 이게 전파력이 또 상당합니다. 일가 친척에 대한 이제 권력의 상징, 장남. 혹시 뭐 광고 넣으실 분은 없어? 그렇게 예, 사업을 하시는 분은 없고요. 아쉽구나. 근데 실제로 신설이요. 어떻게 보면은
명리학이 대중화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공을 한 건 사실이에요. 만만하잖아요. 만만하고 재밌고 네. 쉽게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고 잊혀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살이 있다. 네. 귀인이 있다. 네. 뭔가 팍팍 이렇게 자기를 호흡하는 게 있잖아. 네. 음양 오행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뭔가 너무 추상적이고 뜬구름 네. 잡는 것 같은데. 12음성 10신 이런 거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근데 이건 이제 글자 그대로 이렇게 막 바로 눈앞에 선명하게 네. 다가오기 때문에 실제로 그 중국에서도 명청 시대에 이 신살론이 너무 이제 세속적으로 많이 쓰여져서 네. 적천수 같은 책 명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세간에서 너무 신살을 가지고 네. 이 길흉을 얘기하는 혹세무민이 떠들고 있다. 네. 아, 그 시대 때도? 그래서 그건 사파다. 네네네. 라고 이렇게 그 얘기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정도인 걸 보면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이 이 신살 가지고 사기치는 놈들이 많았었나, 시장통에서. 네. 그걸 알 수 있죠. 제가 이제 뭐 몇 차례에 쳐서 강조했습니다만, 네. 신살은 정말 어떻게 얘기해도 네. 그것은 부차적인 개념이다. 이 전체 명식을 파악한 데 있어서는 글자 그대로 정말 감안해야 되는 요소이지, 네. 그것이 중심이 되는 요소는 결코 아니다라는 전제를 꼭 하셔야 되고. 책에도 그렇게 쓰셨죠. 그리고 네. 이제 그 신살 하나에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깡그리 무시해야 될 대상이냐? 아, 그렇진 않습니다. 네. 또 어떤 그 사람의 특성, 어떤 그 시점에서의 또 그 시점의 성격을 또 파악하는 데는 신사를 또 사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그런 거죠. 참조는 하되, 네. 맹신은 하지 마라. 그런 관점에서 일단 접근해야 되고요. 또 왜 그러냐면, 신사는 다른 앞에 그 말했던 명략의 다른 요소랑 달리, 하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아마 신살 종류를 다 합치면 뭐 한 530개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고 또 그 중에 대부분은 네. 너무 봉건 시대의 틀에 맞는 네. 봉건 시대의 이 삶의 어떤 틀에서 나온 그래서 지금 시대 적용하면 무슨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그 개념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신사를 갖다가 이렇게 그 우리가 도입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여야 되나? 그러게요. 강원 선생님이 예전에도 뭐 책에도 뭐 쓰셨고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앱 만들 때 이럴 때도 그냥 무시할 살들은 과감하게 그냥 다 빼버렸다고.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거의 다 빼고 한 이제 뭐 한 20여 개 정도 네. 이제 핵심적인 거 지금 현대 사회에서 좀 우리가 필수적으로 감안해야 되는 그런 정도만 저는 추리고 나머지는 무시하자. 근데 그거 선생님, 다 신경 쓰다가는 우리 제명대로 못 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생년월일시를 넣으면 참 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막 스크롤도 생기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해당되는 것만 남겨놨나. 그러게요. 강원 선생님 살이 되게 많잖아요. 네. 네. 실제로도 신살이, 살도 많고. 네. 아닙니까? 네. 이런 아재 개그. 이런 그 아재라 개그라고 하는구나. 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재 개그, 진짜. 또 제가 또 사실 방송 이 들으시는 분들은 못 들었겠지만 제가 바로 방송 직전에 강원 선생님한테 사랑 고백도 받고 그래가지고 사실 오늘 방송이 약간 불편합니다. 뜬금없이 제가 들어오자마자 사랑해라고 하셔서 이제 아까 하셨잖아요. 죄송한데요. 녹음 다 됐습니다. 제가 참 마음이 불편한데 저는 강원 선생님 제 취향도 아니고 그래서 창규가 본인에게 또 고백을 했죠. 저는 애인이 있어서라고.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오는. 너도 내 취향 아니야. 선생님도 그렇게 말하고 싶으시겠죠. 다투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잠깐 이제 신살에 대해서 급하게 이제 주제를 정하면서 며칠 전에 공지를 올렸어요. 신살에 대한 궁금증을 남겨주시면 오늘 녹음을 하겠다. 근데 정말 많은 글이 올라왔는데요. 무려 5개가. 5개가 올라와서 모조리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질문을 먼저 쫙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신사 설명하시면서 또 그 질문에 관련됐던 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걸로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러면 질문을 쫙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죽돌님께서 네, 꾸형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신사를 따지는 방법. 신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따지나요? 여기저기 각기 다른 사이트의 만세력을 찾아서 제 명식을 넣어봤을 때 신살이 제각각 나오네요. 저는 본인의 일주를 기본으로 신살을 보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살을 보는 기준이 본인의 일간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명리학 강좌 동영상도 봤습니다. 년지를 기준으로 신살을 보고 또 일지를 보고 신살을 따진다라는 분의 통변도 들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난무하는 것인지 이러니 이어령 비어령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강원쌤은 몇 가지 살과 기인만 인정하시는데 좀 더 디테일한 통변을 하려 할 때는 여러 가지 신사를 곁들여 보는 분들의 통변에 솔깃해지는 초보자가 문의드립니다.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김어준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많이 본 이름인데. 네. 12운성과 연계된 신살에 대해 절은 겁살, 태는 재살, 양은 천살, 장생은 지살. 뭔 소리일까요? 걸록은 망신살, 재왕은 장성살, 병은 역마살, 묘는 화개살. 망신살 이거 훅 들어오네요. 딱 이렇게만 남겨주셨어요. 이게 예. 무슨 말일지는 아 예. 예. 좀 이따 뭐, 알려주시는 일단 거죠? 일단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애인 구암요님, 네. 양인. 네. 이거 네가 넣은 것 같은데? 이거는 빼고 갑시다. 밑에 부분만 읽어주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낯선 PD님, 남자 양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거 저한테 여쭤보시는 건가요? 남자 양인이요? 전 잘 몰라요. 그리고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이라고 하니까 냄새 난다. 아니에요. 예, 그리고 로고스 12님, 귀문관 돌려주삼. 내가 사랑하는 귀문관살 다시 돌려줘. 저는 명리학을 공부한 이후 저에게 귀문관살이 년, 월, 일에 있다는 것을 평생 자랑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뭔 자랑이야. 그 이름하여 묘신귀문이라 하여 제게 어떤 뛰어난 통찰력과 직관력이 있다고 생각했지요. 제겐 문창, 학당, 문곡, 천을 이딴 것 하나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귀문관살이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웬걸? 좌파명리학 프로그램을 돌린 이후 저에게 두 개 있던 귀문관살이 이제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원 선생님의 책에 연지에 있는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쓰셨더군요. 이렇게 되면 저에게 묘신귀문은 하나뿐이게 되는데 이게 왠지 허전하고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고 외로우며 도둑맞은 느낌입니다. 저 역시 좌파명리학의 학습 이념대로 편인, 편관, 편제를 무지 좋아하는데 친구들을 사귈 때도 편인들과 많이 사귀고 주위에서는 강원이라고, 아, 또라이라고 놀릴지 몰라도 아주 제가 글씨가 비슷해가지고 놀릴지 몰라도 이 편자 들어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매력이 있던지 전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도 계유일주의 편인격인데 성격이 좀 멋 같아서 둘이 잘 맞습니다. 어쨌든 강원 선생님 강의를 잘 듣고 있으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부탁인데 제가 이 귀문관살이라는 것 무지 좋아하는데 연주에 귀문관 글자를 하나 포함시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청탁이 들어왔네요. 청탁이.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그리고 지금 네 개 읽으셨고 나머지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은 한 몇 시간 전에 들어온 질문이에요. 녹음 들어오기 전에 급히 가지고 왔는데요. 다쿠님께서 남겨주셨고 제목이 한동안 못 들었는데 신설 질문이 어제까지였네요. 라고 하셨어요. 이분은 이제 본인의 명식을 함께 남겨주셨어요. 야, 읽어드리면 남자분이시고 1983년 2월 13일 양력이시고요. 그리고 축시생이십니다. 내용이 개해 갑인 임신 신축. 네네네. 싸다. 역마 세 개 있거든요. 돌아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안 되나요? 몇 년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2주 전부터 주방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될까요?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급하게 남겨주셨어요. 네.
이렇게 다섯 가지 질문이 있으셨고 요거를 염두하셔서 그러면 선생님께서 신사에 대해서 좀 네.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이 다쿠님은 자기 명식까지 보내주셨는데 네네. 그래도 또 이렇게 또 이 사례가 또 있으면 좋으니까 네. 오늘 추석 특집이고 해서 네. 우리 나슴 PD의 명식을 전 우주에 공개하겠습니다. 아까 애인 구합료님이 남긴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는 그 나슴 PD님. 네. 그게 이 사람이에요? 네, 82년 11월 21일 양력 예. 사시생입니다. 임술년 신해월 무신일 정사시. 참 이 같은 일주를 만나기가 60분의 1인데 네. 무신 일주가 너무 많아. 나도 무신이지, 여기도 무신이지, 예. 김어준 우리 총수도 무신이지. 그러게요. 참 이 무신들이 이렇게 그.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임상안이 임상을 하게 됐잖아요. 강제 임상이랄까. 같은 무신인데도 그 같다 이제 비슷한 점이 느껴지긴 해요. 근데 정말 달라요. 당연히 일주만으로 모든 게 구성되는 건 아니니까. 그거 확실히 알겠습니다. 근데 일주만으로도. 또 사실은 이제 일주론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사실 그 일주만도 60개가 되는데 네. 사실은 참 같은 일주를 공유하는 게 생각보다 영광입니다. 생각보다 뭐 영광일까지는 없고요.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확률상 60분의 1이니까요. 네. 여러분 벙커원 특활 허수연의 라이프 캘리그라피가 개강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림을 못 그려도 악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럴수록 더 유니크한 작품이 나온답니다. 작품을 위한 글씨가 아니라 내 글씨가 그냥 작품이 되는 신나는 경험. 9월 26일 개강. 자세한 사항은 벙커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예, 참 오늘 신설에 대한 네. 모든 것은 아닐지라도 네. 신살 이것은 이것만은 알고 가자. 네. 진짜 좋네요, 선생님. 추석 때 써먹자. 네. 잘 나와야 할 텐데.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중에서 네. 재밌는 질문도 있고 가장 본질적인 제일 처음에 읽어주신 그 무용님이 네. 이제 네. 얘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제 쉽게 말해서 신살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합친 거냐면, 네. 흔히 이제 결국 그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운명의 길흉을 이제 따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뭔가 이렇게 이 길한 기운을 안겨다 주는 것을 이제 신, 이제 네. 귀인이라고 하고, 네. 이제 흉한 기운을 안겨주는 것을 살,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살 합쳐서 신살인데 그럼 이제까지 그럼 딱 들으면 아 그냥 신은 나한테 도움이 되고 좋은 것이고 네. 살은 뭔가 일단 이름부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뭔가 나를 이렇게 해치려는 기운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쉬워요. 예. 실제로 처음에 시작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명리학의 시대를 통해서 몇백 년, 천 년이 시간 동안 발전하면서. 네. 우리가 참 이제 그 우리 동양의 음양 이론을 얘기할 때 음과 향이 서구의 이본주의적 대립에 그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음양론 글자 그대로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는 네. 그리고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는 이런 식으로 본다면 결국 기람 속에 흉함이 있고 흉함 속에 기람이 있고 기라다고 네. 생각한 것이 흉한 것으로 변하고 흉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또 길한 것으로 변하는 네. 이런 이제 철저히 어떤 변화와 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네. 결국 기인이라고 한 것도 살이고 살이라고 한 것도 기인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가장 이 신사를 대할 때도 이런 그 정말 역동적인 이런 그 동양의 세계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살 뒤에는 전부 다 살을 붙였어요. 이름에. 네. 그래서 도화살, 네. 역마살, 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살이라는 이름을 안 붙이는 것이죠. 그냥 도화. 안 본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이게 100% 나쁜 게 아니다. 악마가 아니다, 이거는. 네. 그냥 이 역시
천사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 있지만 어떤 하나의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무엇을 이렇게 그 길흉으로 딱 흑백 논리로 나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살짝을 뺍니다. 그러게 그게 또 뭔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것 같은 느낌이네. 그래서 이제 일단 귀인이 꼭 나한테 무슨 복록을 뭐 내가 어디 맡겨놨습니까? 맡겨놓을 줄 알았는데 내가 찾아본다는 나쁜 놈이죠. 도둑놈이죠. 도둑놈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이라고 얘기했던 것들도 이제 그런 개념 옛날처럼 뭔가 이렇게 이 흉사를 상징하는 개념이 아니라 나의 어떤 특성을 어떤 한 면모를 얘기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해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럼 신사를 이제 꾸 형님이 질문한 것처럼 신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따지느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의 기준들이 사실 있습니다. 꾸 형님 말한 대로요. 이게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모든 사실 이론이 뭐 딱 정해져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인간이 만든 게. 근데 끊임없이 또 이제 수정되고 보완되고 아니다 또 다른 의견이 나오고 뭐 나는 독창적으로 이렇게 본다 뭐 이런 또 또라이들도 튀어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이 모든 학문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신설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기준으로 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이렇게 내가 몇만 명 맞춰보니까 이거 안 맞더라. 근데 내가 이런 새로운 기준으로 하니까 맞더라. 우선 이걸 주장한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명리학계에서는 대표적으로 강원생님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사파의 거두. 예. 그걸 왜 또 사파라고 해? 야 그런 단어 쓰지 마. 듣는 사파 기분 나쁘게. 아, 응? 그 뭐 그래도 정파는 아니잖아요. 난 좌파야. 아, 알겠습니다. 네, 좌파지.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튜디오에서 유일하게 담배 피는 방송. 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기준으로 보는데도 또 거의 같은 기준으로 보는데 부차적 변수가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영 제일 이제 살 중에서 대표적인 삼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마 도화 화계죠. 이 왜 이 세 개의 살이 중심이냐면 지지가 12개잖아요. 근데 지지가 12개인데, 이 12개를 이제 이른바 조후, 계절별로 나누게 되면, 겨울이 이제 해자축이고, 그 다음에 봄이 봄이 임묘진이고요, 그 다음에 여름이 사오미, 가을이 신유술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글자, 각 계절의 첫 번째 글자를 생지라고 하고 가운데 글자를 가장 왕성 그 계절의 가장 한가운데니까 가장 왕성한 첫 번째 글자는 그 계절이 이제 드디어 기운이 일어나는 생지 가운데 글자는 그 계절이 가장 극점에 달한 절정 절정 왕지 왕성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글자는 그 계절이 이제 닫히는 이제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고 고자를 써서 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 왕, 고 이 개념으로 사실은 이제 이 도화와 역마와 화계를 그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지에 해당하는 첫 번째 글자 인신사해가 역마가 됩니다. 왕지에 해당하는 글자 좌오묘유가 그 도화가 되고요. 다음에 진술충미 이 다 토죠. 이 진술충미가 화계가 됩니다. 근데 어떤 개념에서는 그냥 이 글자만 들어오면 이건 그냥 역마의 기운을 갖고 있다. 생지는 뭐 무조건 역마다. 왕지는 무조건 도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도 있고 아니다. 그 글자가 들어와도 나머지 글자 중에 나머지 세 글자 중에 또 어떤 조건이 성립될 때만 이것이 도화면 도화 화계면 화계가 결정된다. 이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내가 인복이 있는데 강헌 너 기준에서는 이 강헌의 자팔명리학 앱에서는 역마가 인정이 안 되고 좀 다른 거에서 보면 다른 기준으로 보면 역마가 되고 그런 겁니다. 신살 3대장이군요. 네, 이게 이제 신살 3대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 역마의 개념을 좀 더 이런 이 3대 장 신선의 개념을 좀 더 좁혀서 은밀하게 보느냐, 네. 아니면 좀 더 확대해서 웬만큼 그런 기운이 있는 건 다시 다 역마라고 치자. 네. 이렇게 좀 헐렁하게 보느냐, 이제 이런 이제 관점의 차에 따라서 달라지는 수가 있고요. 다음에 완전히 기준 자체가 다 똑같은 이름인데 완전히 기준 자체가 다른 것도 있어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 왜 이런 말이 생겼냐면 이 신사를 규정하는 게 이제 꾸민 말처럼 일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제일 많습니다. 근데 네. 일간을 기준으로 안 하고 월지를 기준으로 하는 신사도 있어요. 다음에 연지를 기준으로 하는 신사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렇게 이제 가끔씩 이제 그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 기준 자체가 다르게 주장하는 이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완전 달라지겠죠. 똑같은 기준인데. 그다음에 이제 좀 부차적으로는 로고스 12님이 이제 말한 것처럼 이제 기문관살 같은 경우에 네. 이거는 이제 일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데 보고 그 글자만 들어오면은 이제 이 한 개 됐든 두 개 됐든 전부 다 기문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이론이고. 네. 기문관은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적용시킨 게 기문관은 독특하게 그 짝을 이루는 글자가 연이 일지를 중심으로 연이어 있을 때만 기문이 발생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 같은 관점으로 쓰게 되면은 이제 일월지에 하나 일시지에 하나밖에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강원생님이 막 보는 신설이 뭔가 좀 더 엄격한 예, 느낌이네요. 좀 더 저는 확실하게 영향력 있는 것만 엄격하게 예. 대부분 놓은 겁니다. 근데 네. 제가 엄격하게 놓지 않은 것도 있어요. 네. 가령 천을 기인 같은 경우도 네. 이제 기인의 가장 빛나는 별, 네. 이제 이 천을 기인, 이제 천 이런 바 이제 트리플 기인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천을과 양덕, 네. 천을 기인, 천덕 기인, 월덕 기인 네. 이 세 개를 이제 뭐 제식으로 말하면 기인의 이제 삼종 종합 선물 세트. 아,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천을 기인도요. 천을 기인은 보통 두 개가 있어요. 네. 이건 천을기는 일간을 중심으로 하는데 가령 제가 무토일간이면 축과 미가 네. 지지의 축토와 미토가 천을기인이 됩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저는 두 개를 다 천을기인이라고 인정하는데 네. 어떤 책에 보면 양기인 음기인으로 또 나눠야 된다. 천을기인은 두 개인 대신에 네. 그럼 양기인 음기인은 뭐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똑같은 무토일주라 할지라도 네. 그 사람의 계절이 월주가 네.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복잡해. 양월이면 예. 양월이면 양기인이 천을기인에 해당되고 네. 음기인은 힘을 쓰지 못한다. 네. 음월이면 음기인만 천을기인으로 인정되고 네. 양기인은 그냥 유명무실하다. 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천을기인이 축미인데 계묘월이므로 네. 음월이죠. 네. 그렇게 되면 미토만이 네. 천을기인이 되고 네. 네. 축토는 사실상 천을기인에 힘이 없다. 네. 이제 이렇게 보면 근데 실제로 이렇게 적용시키면 또 맞아요. 좀 더 엄격해져요. 예. 이게 사실 그래서 이 천을기인 이런 그 뿐만 아니라 예. 이런 이제 수많은 이제 신살의 예. 신살의 경우에는 다른 경우에 다른 영역들은 이제 합의들이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네. 신사는 이런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게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 그렇게요. 대단한 긴 과도기를 겪고 있네요. 긴 과도기를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살 자체를 이제 특히 용신이 이제 그 명리학의 감통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으로 떠오르면서 네. 상대적으로 신살에 대한 가치가 확 하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 이제 많은 또 그 통변하시는 분 중에서는 네. 신사는 그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 많다며요. 마치 그것이 네. 마치 정통이다라고 주장하는 네.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아닌데 네. 그러니까 굳이 뭐 이미 아무 의미도 없는 신사를 네. 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싸우고 지랄이야. 그냥 뭐 다 개무시하면 되는 거지. 이런 또 이런 추세가 또 이렇게 이 명리학도 사실은 이제 시기별 트렌드가 아무래도 있거든요. 네, 뭐, 그렇겠죠. 트렌드가 그러다 보니까 신살에 대한 이런 정리들이 네. 더 유예되는 거죠. 이게 만약 핫한 아이템이면 네. 뭐 어떻게든 뭐 우리 뭐
끝장 토론을 통해서 정하자. 예.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텐데. 네. 뭐 한쪽에서는 뭐 관심도 없어 하고. 그러니 뭐 사실 이런 개념이 이제 계속 표류되는 되는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게 막 마치 짜장면의 단무지 같은 느낌이네요. 단무지가 없어도 짜장면은 맛있지만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될 것만 같은. 네. 네. 근데 전 다시 말하지만 네. 이런 이제 이 용신 만능주의자들은 내가 볼 때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 이렇게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정신과도 마찬가지인데. 이 상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막 속에 있는 그 만약 프로이트적으로 네. 이 정신과 상담을 하려면 우리가 진짜 몇백만 원을 내야 돼요. 네. 우리 소프라노스처럼 예. 이런 고급 상담들 있잖아요. 네. 미드 보면 그래서 그 저기 명작이었죠. 깽단 두목이 예. 늘 상담하러 가잖아. 예. 온갖 걸 다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무의식 속 숨는 걸 갖다 하나씩 하나씩 이제 다 꺼내려고 하잖아요. 예. 돈을 얼마를 내야 되겠어요? 진짜 비싸거든요. 그런데 예. 그렇다가는 이게 시장 논리에 맞지 않나 봐. 이 스피디한 시대에.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에 이제 우리 정신과 가면은 뭐 대충 뭐 20, 30분 하네 이제. 네. 대충 몇 개만 물어보고 끝나고 그냥 처방해주고. 그렇죠. 펑펑 한번 울고. 네. 끝납니다. 왜 또 그래야 여기도 연금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명리학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가치를 감안하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 없는 거야. 그럼 또 길게 하려면 또 돈을 좀 많이 받아야 되고. 네. 그럼 또 시장 논리에 안 맞고. 네. 그럼 이제 이 용신을 중심 딱 버리면 이게 같이 컴팩트하잖아요. 네. 저는 이런 또 이런 현실적인 시장 논리도 개입한 것이 아닌가. 네. 핵심만 찝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시간에 그렇게 구해야 될 필요가 없는 이제 이 좌파 명리스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시간 좀 많잖아요. 예. 신살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차 변수로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김어준님이 그 김어준은 아니겠지만 네. 이제 이 12운성과 연계된 신살 뭐 겁살, 재살, 천살, 지살, 망신살, 장성살 이걸 십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이것도 뭐냐면 이건 아예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신살이라는 개념 전에 이 10개의 어떤 이 개념으로 이렇게 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저는 채택하지 않습니다. 저희 연애에서는. 왜냐하면 이거는 12운성하고 신살에 이미 다 들어갔는데 또 이건 굉장히 고전 이론인데. 그래서 굉장히 그, 뭐, 장성살, 뭐. 그래서 어떤 거는 우리가 지금 신살에 쓰고 있는 역마나 화계는 그대로 쓰기도 하고요. 그 쓰지도 않으면 천살, 재살, 겁살, 연살, 뭐. 연살이 이제 사실상 그게 해당하는 거죠. 도화에 해당하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 줄을 전부 다 이렇게 이 살로 규정하는 또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도 가령 뭐 부산의 박도사나 이런 사람들은 네. 이런 그 각 주별로의 살로 이렇게 또 감명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는 뭐 굉장히 이 개념의 중복이다. 그래서 12운성과 신사는 좀 따로 독립해서 네. 보는 것이 좋다면 좌파 명리는 채택하지 않는다. 않았다. 저는 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책들이 이걸 채택하지 않습니다. 좀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약간 이제 좀 트렌드가 이제 좀 저무는 트렌드. 유행이 지나갔네요. 망신살 이런 걸록은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걸록이 망신살이라니까 잘 모르겠네요. 선생님 보통 사람들이 나쁜 것만 보고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나쁜 게 귀에 확확 들어오니까. 예, 기사도 그렇고 뉴스도 맞아, 그렇고. 맞아, 맞아. 좋은 얘기는 에이, 나한테 뭐 그런 복이 있으려고 이렇게 네. 또 이제. 잘 느껴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인간의 또 희망을 주는 또 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또 추석이고. 예. 또 쓴 한약도 먹기 전에 달달한 사탕 하나 먹고 시작하고 싶듯이 오늘은 좀 좋은 거부터 갔으면 좋겠어요. 괜찮은 것들. 신부터 기운부터. 예. 저도 이 제 사주를 보면은 밑에 천덕이 있는데 이게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거 뭐 애 낳는 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좀 좋은 거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추석인데. 아. 자, 그러면 네. 그 이제 귀인부터 한번 네.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 사실 뭐 귀인의 종류도 몇 배까지 돼요. 아, 그것도 몇 네. 배까지 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그만큼 힘, 참 간절한 희망들이 아. 이 사실 우리 삶은 솔직히 기쁜 것보다는 슬픈 게 훨씬 많고 예.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이 훨씬 많고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이제 이 기인에 반영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근데 그러다 보니 또 너무 막 쓸데없는 것들 같이 또 잡다 구리한 이제 기인들도 또 수없이 많습니다. 정말 이슬아바나한 기인들.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죠. 네. 인생은 고통인데. 그래서 수많은 기인들인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이 빛나는 것이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천을 기인입니다. 이제 이 천을 기인, 뭐 천을 기인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3종 세트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네. 이제 천을 기인. 다음에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거의 같으면서, 이제 작용력에 있어서는 요거보다는 조금 덜한 천덕 기인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 천덕 기인과 늘 세트로 얘기되는 월덕 기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천을 천덕 월덕 기인이 세 가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식을 보면요, 이 천을 천덕 월덕이 다 가지고 있는. 오, 그 뭐 보자마자 기분 좋겠네요. 예, 좀 기분이 좋은 명식들이 있죠. 근데 실제로 물론 또 여기도 또 많은 또 제한 요건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얘기하면 그렇게 이 세 개 트리플 크라운의 기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좀 상대적으로 볼 때 훨씬 좀 순탄하고 좀 사회적 성취나 어떤 자신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우주가 나를 돕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런데 사실 이 기인이란 건 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느냐 이 실내용을 알고 나면 좀 허탈한가요? 조금 허탈할 정도라고 볼 게 없어요. 자, 일단 먼저 천일기인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전의 그 개념으로 보면 무슨 특별한 것이라보다는 일종의 고결한 성품을 말합니다. 고결. 오, 좋네요. 고결하고 깨끗한 그 인성, 품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 같은 이 개마구리 시대에 사실은 이런 품성이 필요하면 참 사는 게 힘듭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참 기쁨을 줄 수 있죠. 네. 희망을 줄 수 있죠. 네. 하지만 본인의 삶은 굳이 그렇게 과연 얼마나 지금 이 그 참 이 약탈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을 지키고 살기가 참 쉬운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교황 느낌 이런 건데요. 교황은 좀 그래도 군림하는 개념이라면 천을 기인은 일종의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사특함이 없는 그런 우리 흔히 참 그 친구 사람은 참 인격적이다. 정말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사유의 깊이가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선생님 저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믿기를 바랬어. 그렇구나. 설명해 주다 보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또 천을 기인은 이건 이제 천덕 기인과 살짝 겹치는 부분이기도 한데 모든 재난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일종의 수호천사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천을 기인을 요즘 이제 해석하기로는 이제 갑자기 그런 품성과 성격의 부분은 좀 사실은 살짝 생략하는 경향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좋은 건지에 대해서 참 어문스럽다 이거죠. 주위가 다 이명박 박근혜인데. 그래서 이제 참 만약에 그 김민기의 노래 친구의 2절 가사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눈앞에 뭐 보이는 뭐 수많은 모습들 있잖아요. 어느 누구 하나가 홀로이느라 아니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을 때 그 홀로이느라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에요. 참 고난이 예상됩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저, 그야말로 저들판에 우뚝 선 홀로 푸는 늘 푸는 소나무 같은 그래요. 일송정이 그런, 있네요. 아,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이제 사대부들에게는 굉장히 사대부 사회에서는 굉장히 칭송받을 수는 있으나 그러게 선비 같은 느낌이네요. 있으나 현재 지금 시대에는 이제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썩 땡기는 개념은 또 아닐 수 있다라는 네. 거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한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이 천을 기인을 이제 일지에 놓게 되면 네. 일지에 천을 기인을 놓게 되면 이걸 일귀라고 해서 네. 가장 귀한 개념으로 봅니다. 제일 세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네요. 가장 빛나게 발휘되는 네. 그런 개념이라고 봐요. 그럼 이제 천덕 기인은 이제 이 천을 기인의 주니어 천을 기인 네. 천을 기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네. 이제 이 중에서도 이런 이제 천덕 기인은 그런 그 모든 화로부터의 자기 방어. 그러니까 정말 쉽게 말하면 벽에 공격을 당하 벽에 피해를 볼 때 한 30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이제 훨씬 더 강하다고 봅니다. 뭐라고 치면. 꽤 좋은 방어구 세트네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좋은 길을 걷더라도 인생에 이제 수많은 이제 이른바 흐린 날, 네. 레이니 데이를 피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포크를 친다고 생각합시다. 네. 노름을 하면 매파를 따는 사람은 사기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안 껴줍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실은 따고 읽고 따고 읽고 따고 읽고 그러는데 그리고 일어날 때 돈을 따는 사람은 이런 거잖아요. 자기가 잃을 때는 작게 읽고 네. 그 고스톱을 치면 네. 자기가 잃을 때는 3점만 주고 네. 자기 딸 때는 막 쓰리고에 막 그 피박 씌우고 네. 해가지고 막 한 막 400점 내고 네. 이제 이런 경우잖아. 그러니까 이제 피해를 당할 때는 그것을 최소화하고 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좀 최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 이런 것들이 이제 천덕기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많이 남는 장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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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이제 꼭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이지 네. 재물을 그릇으로 얻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 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무래도 이제 천덕기인이나 천덕기인이 강한 사람들은 저는 일간이 천덕기인입니다. 일간이. 예. 아니 그래서, 그런데 선생님. 그래서 저는 사실은 큰 사고가 많이 났는데 예. 그렇게 그 사고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사고의 현장에 나온 그 이제 교통계 형사들은 어떻게 안 죽고 살았죠? 뭐 이런 말을 네. 들을 정도로 엄청 크셨으니까. 그런 게 제가 세 번이나 그렇게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네. 그런 그 구사일생을 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천을 천덕기인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월덕기인은 주로 그 월덕기인이 놓여져 있는 자리에 네. 예, 십신을 굉장히 활성화시켜 주는 기능을 합니다. 가령 월덕기인이 특히 관인 네. 관가인에 놓여져 있으면. 네. 이제 어떤 출세, 네. 관직을 얻거나 공부를 높게 하는데 그 노인 자리에 것을 굉장히 강화시켜 준다. 근데 식상이나 재성에 놓였을 때는 그렇게 사실 큰 기능은 하지 않는 것으로. 거기 재성 이런 건 중요한데 기능을 발휘를 안 하는군요. 그렇게 이제 흔히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그리고 천월덕은 결국 종합하자면 이렇게 천월기인과 천덕 월덕은 주로 뭐랄까요 명예와 관련된 거, 품성과 성향인 것을 고결하게 만들고 네. 또 높은 관직에 올라서 정말 타인에게 진정한 어떤 그 백성들을 위한 봉사를 할 수 있는 네. 힘을 주는 것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신의 자신을 공격하는 어떤 재앙으로부터 방어하는 거. 네. 그러니까 특히 높은 자리에 올라서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겠어요. 그러게요. 이 공격들을 이렇게 하면 저리 살살살살 피해나가지 네. 그러다가 어느 칼에 한번 맞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어떤 그 개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천을 천덕을 되게 가지길 원하겠네요. 정치인에 보단 관료가 훨씬 더 중요하죠. 덜 많이 정치인들은 뭐 잡히 양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할 필요 없어요. 네. 멀쩡한 사람들이 상당히 정신하게 되면 양아치가 됐더라고. 네. 황인 선생님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어쨌건 저는 셋 다 없기 때문에 빨리 이거 지나가고 다른 거 있으면. 전 좋아요. 강 선생님 일주에 천덕 있으셔서 이 큰 사고에서 많이 해방이 됐다고 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일주에 지금 천덕 있어서 사고가 났을 때 뭔가 죽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그리고요, 그 이제 이런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삼덕의 그 양덕과 천을 기인의 같은 경우에는 형충이 되거나 형충이 되면 안 된다. 네. 형충이 되면 굉장히 그 위력은 거의 무효화된다. 흉은 알겠는데 형이란 건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삼형이라고 말하는 거 인사신축술미에 이렇게 그 성립된 곳에 천을과 천덕기인이 있으면 그거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이 천덕과 월덕 특히 양덕은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그 놓여 있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네. 이것이 자신의 용의신에 해당하는 기란 것에 해당하면. 네. 그것의 기세를 훨씬 더 높여 올려주고, 다음에 기구신의 약한 자리에 있으면 그 흉함을 줄여주는,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에 놓여 있으면 이 용의신을 판단할 때, 이 용의신을 좀 더 내가 적극적으로 써야 될 것이냐, 다음에 기구신이 있어도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내가 버틸 수 있느냐 이런 걸 판단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겠죠. 선생님 그러면 천을 천덕 월덕은 어느 자리에 있든 영향력에서 차이는 있지만 일단 있으면은 뭐 괜찮은 좋은 거네요. 예, 뭐 부작용은 없습니다. 예. 부작용 부럽다. 그것만 해도 부작용이 없다는 것만 해도 뭐.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부작용이 있더라도 갖고 싶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지금 우리 나선 PD는 없다고 빨리 넘어가자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아예 없는 사람들도 들어옵니다. 대운과 세운에서 이게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 예. 이게 들어올 때를 잘 살펴야 됩니다. 들어올 때 빨대 확 꽂아버려야 돼. 다음 더 중요한 거 특수 관계를 통해서 없던 걸 만들 수도 있어요. 가령 저는 천을 기인이 없어요. 천을 기인이 없어. 그런데 축토와 미토를 가진 사람이 저하고 특수관계를 이룰 때 그 사람을 내 일주에서 그 사람의 축토와 미토를 끌어다가 천을 기인을 생성시킬 수 있어요. 우리 두 사람 사이에. 특수관계인이라 하면 가족. 네, 가족, 배우자, 동업자, 애인, 동생, 다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한테 없다고 슬퍼하거나 놓을 필요가 없다. 저 이번 대운에 천을이 들어있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그 트리플 크라운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귀인이 있는데요. 삼기 기인이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일종의 기문둔갑이라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요거는 이제 천간만 봅니다. 천간만. 우리 그 천간만 봐서 연월일이나 월일시가 이 세 개가 연속으로 이 세 개의 글자로 이루어졌을 때 이걸 삼기기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감무경 이걸 천상삼기라고 하고요. 천상삼기. 다음에 신임계 이렇게 세 개 있는 것을 인중삼기라고 하고 인중삼기. 그리고 을병정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지하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감무경으로 친다면 감무경이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연월 일에 세 개가 차 있거나
월, 일, 시 세 개가 짜 있구나. 네. 그러니까 연, 일, 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따다다다닥 붙었어요. 따다닥 붙어서 네. 이렇게 이뤘을 때를 이제 이걸 삼기기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 삼기기인은 일단 전체적으로 이 세 개가 조금씩 의미는 다른데 네. 이 종합적으로 보면 일단 이 삼기기인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렬한 일생 동안의 어떤 이 배움을 이제 잘 갈구하는 배움을 참 그 강력하게 원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 상기기인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배움이 많아요. 배움이 다 열정이 강하니까 배움이 많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아무튼 박학 다시 가겠죠. 선생님 삼기귀인이란 게 뭐 그런 거 말한 건가요? 문창귀인 아, 무슨, 그, 아 그런 또 다른 그냥, 네. 아 그냥 삼기귀인이란 자체가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배움이 많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박학 다시 갈 것이고 네. 박학 다시 하니까 당연히 경쟁력이 있겠지 않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신이 이렇게 집착적으로 추구하는 방면에서 어떤 자신의 이름을 빛내는 어떤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면 공부, 어떤 엔지니어, 뭐 기술이면 기술, 뭐 이런 각각의 분야에서 어떤 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힘,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워낙에 다양하고 왜냐하면 이게 두각을 나타내는 영역이 다양하잖아요. 옛날에는 몇 군데가 없었단 말이지 종목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꽂히는 부분에서 좀 더 그 집중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배움에 대한 어떤 그런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아주 강력하게 밀고 나가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3개 있는 사람들은 어떤 해외 유학이라든지 어떤 뭐 박사학위까지를 간다든지 그래서 연구원들 중에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관료나 대기업 이런 쪽에 이제 막 고위직들 그 뭐 CEO들 이런 사람들 중에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3기는 이제 요 자체만으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고 천상의 지금 기운만 얘기했잖아요. 천상에 얘기했더라도 지지가 이 3기의 기운을 해치지 않아야 돼요. 그런 거 조심해야 이 지지가 이렇게 그 기운이 막 엉키거나 이 기운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놓여있으면 이것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지가 이 천상에 있는 3기 기운을 잘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승립되는 건 아니다. 있기도 참 힘든데. 그게 3개가 나란히 이렇게 있기가 힘들어요. 힘든데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건 아니고 지지의 종합적인 판단을 요하고 또 이 3기는 대운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용의신이 들어올 때 발휘되는 경향이 강하고 불행하게도 20, 30대 기후신으로 연속으로 이어진다. 이럴 때는 3기인이 아무 의미가 없을 때가 있다. 거의 바늘구멍 통과하는 확률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70, 80대 3기인이 용의신이 들어오면 뭐 하겠습니까? 그때 그 배워서 뭐 하겠을 거다. 그런데 그 성계 기인이란 건 좀 되게 자립적이지 못하네요. 다른 영향을 너무 많이 받네요. 네, 나는 보통 기인들이 그렇습니다. 아, 좀 사람들이. 선생님, 저는 강원 선생님 그 좌파명령 앱에 막 여러 사람 저도 넣어봤는데 삼귀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아, 지금 이제 여기 그 이 명리학 이거는 이제 제 좌파명리학 앱에서도 삼귀 기인이 없어요.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그냥 그게 승립한다고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이거는 판단의 개념이기 때문에 입체적인. 이거 세 개만 외우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건 있어서 본인의 판단을 해야 돼요. 전체 명식을 보고 아직까지 제 프로그램이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체 맥락에서 이 삼기기인이 발현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발현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발현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조금 판단하려면 여러분 좀 더 저희에게 많은 시간을 주셔야 많은 시간과 돈을 주셔야 좌파명리학 강의 많이 들으셔야겠습니다. 이제 개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기인은 제가 볼 때는 옛날에도 중요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것 문창 기인입니다. 아, 그럼 요즘 세상 또 중요하죠, 문창. 네, 문창은 그냥 단순히 이제 글을 잘하는 것, 글을 잘하고 언변이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글을 잘한다는 얘기는 결국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흔히 얘기합니다. 공부를 어릴 때 우리는 좀
우리 같이 흙수저들은 공부에 일단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돈이 많은 집에도요, 공부에 목숨을 겁니다. 예. 예. 그 돈 벌 줄 뭐 해, 단어일 건데. 특히 저희 아버지 세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거의 성공할 길이 공부밖에 없어서, 공부로 다 밀어붙였죠. 맞아, 맞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과거가 있던 옛날이나, 네. 지금도 여전히 이제 학벌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한민국에서, 이 문창기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잘하려면, 예. 문창기를 하나 좀 갖고 있던가. 선생님 가지고 계십니까? 갖고 있죠. 하고 있던가. 혹시 그거는 그러면 학문적인 거에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부라 하면. 아,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학문적인 거 플러스 예술. 예술적인 표현력. 그럼 뭐 연기 공부 이런 것도 포함할 수 있나요? 뭐 다른, 그러니까 공부에도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근데 학문적인 거 말고 좀 뭐 어떤 거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좀 약간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네. 공부. 통상적인 의미의 그 공부를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글 쓰고 책 보고 그래서 섹스를 잘하는 공부. 예, 그거는 문창기념 좀 상관이 없다. 예. 아, 방심했네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 이러면 이제 우리 책이 이제 책을 읽고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이런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근데 섹스도 책 있던데. 그래,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현장 실습이랑은 좀 다르다. 언제 봤어? 예. 아니요, 저희 사무실에 있더라고요. 예, 뭐 네덜란드에서는 그런 학교도 있다고 하지만 예, 그런 거랑은 상관없다. 네. 이거는. 아,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요, 네덜란드라고 얘기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 섹스 트라피? 아, 예. 아, 예. 섹스 트라피. 그러니까 뭐 하여튼 테라피. 아, 예. 섹스 테라피 이런 걸 실제로 하시는 분인데 알아요. 예. 그래서 그거 굉장히 비싸더라고, 네덜란드에서 그 과정이. 예. 실제로 학교더라고요, 진짜. 실제로 학교가 있고요. 예. 계속 워크숍들을 하고. 예. 근데 굉장히 비싼 그 학비를 내고. 예. 그리고 오고 실제로 한국에서도 그걸 이제 하시는데 너무 부러워요. 실제로 한국에 거기를 이수한 분이 계셨구나. 어떻게. 뭐 하는 거지 하면서 이제 설명을 막 해줘. 요렇게 예전에 그냥 책에서 봤죠. 무슨 정말 뭐 입학생들도 남녀 이렇게 구성해서 현장 실습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했네요. 예, 그렇더라고요. 깜짝 놀랐잖아. 신세계가 있네요. 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그것도 뭐 공부는 공부했나. 아, 예. 그런데 이제 이 문창기는 그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세속적으로 말해서 우리 같은 그 공부의 능력, 학습의 능력을 가진 데는 다음에 한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 하나는 문창기인이 있던가. 네. 근데 이제 문창기인도 이렇게 연지에 있는 것은 별로 힘이 없고, 네. 이제 1월지에 있는 문창기인이 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양인이 하나 있던가. 양인? 아까 우리, 애인구합료님. 앵구한님이 이제 이 양인이 어떤 거냐, 네. 양인 남성 양 남자 양인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랬는데요. 네. 이 양인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좀 살 중에서도 네. 굉장히 강한 살의 한 탑 5 살 중에 속합니다. 네. 그만큼 강력한 힘인데요. 네. 이 양인이 뭐냐면 자신을 극하는 일간을 극하는 일곱 번째 자리에 있는 기운을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정확한 이 양인의 정확한 뜻은 후한무치한 폭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가 후한무치한 폭력성이냐면 권력의 자리에 올랐어요. 물러날 때가 됐는데 안 물러나고 자기 박모 대통령이 생각나죠. 누구 아버지 생각나네. 누구 아버지 생각나죠. 이게 전형적인 양인입니다. 물러나야 되는데 안 물러나고 그 자리를 고집스럽게 지키면서 그러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발을 폭력적으로 무마해야겠죠. 이 양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때를 넘어서도 고집하는 어거지. 이게 본래 양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인은 기본적으로 사람들과의 트러블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과 계속 부딪혀야 되잖아요. 네. 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계속 자리를 이렇게 우기고 앉아 막 엉덩이부터 집어넣고 막 비비고 들어와가지고 없는 겁니까? 라고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쨌거나 이 사람은 그걸 버티는 거거든. 안 들려. 나 몰라. 그리고
그래서 이 양이는 또, 그래서 이제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고요. 또 굉장히 옛날에는 흉한 살로만 생각했지만, 싸가지 없다. 네. 근데 어찌 보면 자본주의적 경쟁 시대에는 굉장히 훌륭한 생존력으로 바꿔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난폭하지 않나요?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난폭합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학교에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폭력을 배워요. 이 폭력이란 게 놀러와 있을게 하고 뺑 뜯고 쭉 패는 게 폭력이 아니에요. 1등부터 40등까지 줄 세우는 게 폭력이에요. 그렇죠. 저희 때도 뭐 등수 걸어서 이렇게 붙였는데. 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1등부터 40등까지 줄을 세워야 돼요? 이게 폭력이지. 이게 이미 이 쪼매난 꼬맹이가 학교 들어간 순간부터 얘는 폭력 사회에 이러면 되는 거예요. 지가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특히 뭐 남자들은 특히 뭐 군대까지 제대하고 나면은 일상적으로 폭력에 노출돼서 뭐가 언어 폭력이고 뭐가 뭔지 자기도 잘 구분 안 될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이런 항상적 폭력의 시대에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일 수도 있어요. 양인은. 그래서 양인은 호승심이고 남한테 안 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자본주의적 상황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특출한 능력을 갖는 게 아니고 남하고 싸워서 이기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60점이면 내가 61점을 받으면 1등인 거야. 그래서 이런 양인이 갖고 있는 호승심, 꼭 어떻게든 이기고자 하는 힘, 이것도 공부를 잘하는 게 하는 능력 중에 하나예요. 야, 뭐 그렇게 치면 마치 막 천을의 문창의 양인 이런 사람이 있으면 되게 좀 으스스하네요. 난리 나겠네. 그래서 이제 그 양인은 이런 식으로도 쓰인다. 그리고 이제 양인과 백호가 같이 백호 대살이랑 같이 있는 것을 합살이라고 합니다. 합살. 살이 합해진 거죠.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흉악합이 곱하기 2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웬만한 보통 사람들은 이루지 못한 지위를 획득하는 아니 전두환의 쿠데타 이런 게 전형적인 합살의 힘이죠. 백호는 뭐로 해석해야 됩니까? 합쳐지는 백호는 옛날에 이제 호합마마 할 때 이제 이 백호거든요. 호랑이. 자 옛날에 제일 사람들이 무서운 게 뭐겠어요? 자연으로부터 폭행 당하는 거예요. 자연으로부터 폭행 당하는 중에 제일 무서운 게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거야. 그러게요. 이게 그 호랑이라는 게 인간을 딱 공격할 때 인간이 제일 큰 공포를 느낀대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조선시대 일제가 잡기 전에 호랑이 왜 그런 얘기 많잖아요. 산에서 호랑이 만나는데 그냥 눈을 본 그 쇼크만으로도 며칠 동안 누워 있다가 시름시름 했다가 죽는 사람들. 그게 이제 백호입니다. 호랑이가 부서졌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대판 호랑이는 이제 자동차로 보는데 왜냐면 그게 지금 자동차로 인한 사망률이 제일 사망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사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백호라고 하는데 그래서 백호하고 양인이 합쳐지면 오히려 더 강력한 어떤 권력의 획득. 의 힘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야, 그럼 하나 더 해서 요즘 시대 천을의 백호 양인의 문체까지 가지고 있으면 일단 친해져야겠다. 여러분 제보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창기인 또한 그러니까 문창기는 주로 이제 식신의 자리에 해당하는 자리가 문창기인이 됩니다. 가령 내가 무토다. 그러면 신금이 식신이거든요. 그럼 신금이 문창기인이 돼요. 그게 연애자평식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고 다만 정화와 병화는요. 똑같이 화생토 토가 아니고 금이 올 때 화생금으로 해석해서 금이 올 때 그러니까 금이면은 편재잖아요. 편재의 자리가 유일하게 그 일간이 병화나 정화일 때는 편재의 자리인 금이 식신이 돼 저기 문창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식신이라고 하는 게 배운 거.
탐구심을 가지는 힘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결국 문창기기는 식신의 힘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궁금한 게 선생님은 백호나 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없습니다. 선생님 좋은 것만 가지셨나요? 부럽다. 치사하다. 선생님한테 좋은 것만 남겨놨다니까. 내 말 맞다니까. 이게 어플 사기야. 너무 나은 거 아니야? 이상, 아니 갈수록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문창기네 짝이 되는 걸로는 예. 문창기네 하나 앞에 있는 개념으로 이제 이 문곡기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곡기인 처음 들어보네요. 예. 처음 들어보죠. 내 앱에는 없으니까. 아, 예. 이건 이제 문창기가 비슷한 역할이에요. 비슷한 역할인데 문창기가 뭐가 다르냐? 이거는 죽고 난 뒤에 평가를 받는 능력을 아~ 말합니다. 그래서 작가인데 살아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하다가 죽고 난 뒤에 왜 이렇게 조명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고고나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걸 보고 이제 문곡기인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제가 이런 거는 다 빼버렸습니다. 아, 의미 없네요. 의미가 없잖아. 뭐 죽고라도 뭐 이런 네. 뭐 좀 물론 이제 네. 뭐 자식들은 네. 이제 뭐 저작권 받아 먹고 살겠지만 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에 자식이라도 낳겠어요. 어 근데 재밌긴 재밌네요. 아 그런 귀인도 있구나. 별별 걸 다 네, 만들었네요. 이제 그거 별별 걸 다 만든 건지 그러니까. 근데 난 기분 나쁠 것 같아. 문곡인 있는 거. 어쨌건 내 살아생전에는 모르는 일이. 예,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볼 때 좀 약간 개념의 장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네. 그리고 어쨌건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늘 말씀하시니까요. 그러게요. 참 안타깝게 아까 천울의 등장 이후 뭔가 나한테 있는 거 찾아봤는데 네, 하나도 없네요. 근데 이제 이 문창기인을 얘기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이 문창기인도 그냥 문창기만 있으면 다 이 발휘되느냐? 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조건이 있어. 문창기인이 제일 좋아하는 12 운성이 있어요. 이 뭐냐면 장생이에요. 장생. 아. 뭔가를 이렇게 막 쫙 발전하고 뭐 쫙 뭔가를 이 우주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기운이거든요. 네네. 그 초롱초롱한 막 모든 것에 호기심 가진 아이의 눈과 같은 기운. 네. 이게 있어야 이 문창기인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문창기인이 사절묘 같은 심연성을 만나면 있어도 사실상 크게 막 있기는 한데. 현재 힘은 없는 이제 이런 그 개념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그 문창기인이 제일 사랑하는 십신이 있는데 상관이에요. 상관의 문창기인을 만나게 되면 일단은 이제 흔히 하나를 가르치면 천 개를 깨우친다라는 그런 그 총명함을 그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아이가 상관의 천, 이 상관의 문창기인이 노예이고 그 문창기인이 형충되지 않으냐? 네, 네. 좀 뭔가 이렇게 뭐지 영재 교육 이런 합조시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제 사주를 같이 보면서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없을 줄 알았어요. 네. 네. 아, 그러면 여기서 두 개가 궁금한데요. 그 보통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는 그 이제 귀인의 자리에 형충이 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데 합은 상관없는 건가요? 네, 합은 상관없습니다. 합은 뭐 누구 다른 것과 합이 돼도 그 기운은 네, 그대로 있고 있거나 아니면 더 좋아질 그, 수도 있나요? 더 강화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선생님은 문창이 그런 것과 만났나요? 저 그거 두 번째 궁금한 게 그거예요. 선생님 문창기는 어떤 것인지. 충났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좋아한다. 아,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학문의 큰 뜻을 이루지 못했나 봐요. 기운빨은 받았는데 다 쓰지는 못하셨나요? 대학만 좀 가른 정도. 아 그래도 9개월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문창기인이 장생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충이 나가지고 그냥 삐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창기인을 더 깊이 말씀해 주시는 거군요. 삐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뽀개서 쓰셨네요. 네.
아,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귀인자가 붙는 수만, 그래, 귀인자가 붙는 이제 한도 100개가 넘는 귀인이 있어요. 와. 네. 뭐 태극 귀인이다, 뭐 복성 귀인이다, 들어는 봤습니다. 예. 천복 귀인이다, 예. 학당 귀인이다, 뭔 귀인이다, 뭐 있는데. 예. 내가 볼 때 나머지는 깡그리 무시해도 돼. 아, 그래요? 아. 예. 하나만 하는 소리가 있는 아. 경우가 사실은 예. 되게 많고. 무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뭐 크게 대세에 지장이 없다. 예. 근데 이제 오히려 이 옛날에는 거의 무시된 개념이나 네. 오히려 네. 지금 시대가 와서 좀 우리 중요한 귀인에 해당하는 개념이 있어요. 네. 네. 이거는 뭐 저의 이론입니다만 네. 그 중에 하나가 월공입니다. 월공. 월공. 오. 하늘에 뜬 허공에 뜬 달이다. 지금 한가위잖아요. 네. 이제 월공. 아. 우리가 이제 한가위에 달이 이제 탁 저녁에 뜨면 전부 다 아무리 악한 놈도 네. 경건한 마음으로 예. 그 달을 쳐다보지 않습니까? 아, 선생님도요? 예. 선생님 늑대인간으로 변하죠. 예. 그래서 뭔가의 소중한 것을 빌게 되죠. 네. 자기도 모르게. 이게 월공의 힘이다. 이제 월공은 그만큼 굉장히 중천했던 보름달 같은 개념. 모든 사람이 그 달을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뭔가 연단에 쓰는 힘을 말합니다. 남 앞에 서서. 저 높은 데서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정치적인 연단일 수도 있고. 네. 다음에 엔터테인먼트적인 네. 스타. 연단일 수도 있고. 다음에 학술적인. 학술을 해서. 적인 연단.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다음에 금탑 수출 산업 훈장을 받기 위해서 예. 연단에 쓸 수도 있고요. 예. 이런 것이 이제 월공입니다. 그러면 막 그런 거는요? 사회비 종교도 교단위에 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도 그런 거. 일단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오러러. 받게 되네요. 그런데 이 월공은 양날이 있어요. 뭐냐면 월공은 이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환호를 받지만 네. 많은 사람들의 통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또한 동시에 잊어서는 안 돼요. 지켜보는 눈이 많군요. 그러니까 이제 추락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말이죠. 제 같은 사람이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들을 네. 우병우가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제가 해도 뭐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네, 그 사람들은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예. 재밌는 게요. 네. 모든 월공은 네. 아까 처음에 설명한 월덕기인과 충하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어머, 굉장히 재밌죠.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월곡은 월덕기인과 충하게 돼 있어요.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 얘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월덕기는 특히 관직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관직에 있는 사람, 공무원들이 중에서 승진하는 사람들은 참 절대 튀는 사람 없어요. 아, 그렇죠. 조용히 사부작, 사부작. 예.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없는 사람들이 승진을 합니다. 예. 회사에서 주로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나와죠. 예. 대기업.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저도 이제 대기업에 이제 뭐 임원이 되는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예. 결국 부장까지는 능력이고, 부장에서 임원이 되는 거는, 오너가 좋아하는 놈. 네. 오너가 저 새끼는 내 노예야. 예. 라고 생각, 어떤 경우도 날 배신하지 않아. 예.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순이 저보고 맨날 이 새끼 그만둬야 된다고. 예. 그래서 사실 이런 게 보세요. 굉장히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서 막 이제 막 사무관 시절부터 막 사고 치는 놈들이 있어요. 네네네. 좋은 뜻으로. 네네. 막 이런 애들 절대 장관 안 됩니다. 너무 일찍 월공의 자리에 오르면 네. 월덕기인이 무너집니다. 무너져서 결국 중간에 나오게 돼. 네. 옷을 벗게 돼요. 참 재밌죠. 그러게요. 이건 팍팍 와닿네요. 회사 다니신 분들은 더 그 생리를 잘 아니까 더 잘 와닿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으로 또 기인 중에 암록이라고 있습니다. 암록 선생님 저 그 네. 암록 있습니다. 네. 뒷돈. 암록 연주의 암록이 있습니다. 어두운 돈. 어두운 돈입니다. 그대로 블랙 머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네. 특히 경제적인 곤란을 당했을 때 전혀 자기 본인도 예상치 못해서 자기는 해결할 힘이 없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힘들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뭐 사람일 수도 있고요. 네. 러시안 캐시일 수도 있습니다. 예. 아. 근데 특히 자본주의에서 살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도움을 받을 길에 전혀 없는 사고무진하다는 것은 이거는 큰 차이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자신의 위치를 회복하는데 그래서 그 이 암 이 특히 경제적인 삶이 굉장히 이런 예측 불가능한 지금 사회에서는 이 압록이 굉장히 강하게 놓여 있다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흔히 이제 이 압록이 비겁의 자리에 놓여 있으면 형제 자매들의 도움이 있을 수 있고. 네네네. 왜냐하면 똑같이 형제 자매에서도 저 남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꼭 힘들 때 누나가 도와준다든가 뭐 형이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출세한 동생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비급 압록이라고 봐야 되고 이 식상의 압록은 처가의 도움을 받거나 여자는요? 여자는 뭐 시각이겠죠. 아니면 후배나 부하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이게 식상 압록입니다. 좀 약간 한 다리 건너. 근데 역시 이제 역시 제 이 똑같은 압록이라도 진짜 압록은 재성 압록입니다. 이 돈이 이 자체가 돈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게요. 저는 편재의 압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정말 저도 이렇게 워낙 이렇게 이 미친년 널뛰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체 경제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위기에 뭐 하여튼 제가 그때 12년에 쓰러질 때는 정말 병원비만 한 7,000만 원 나왔어요. 근데요 어떻게 그러게요. 다 나 뭐 70만 원도 없었어 그때는. 근데 또 어떻게 또 다 내더라고요. 그러게요. 심지어 할인도 받으셨잖아요. 할인까지 2,000만 원 받고. 그러게요. 항상 선생님 사고 난 것만 생각했는데 그 사고 이후에 병원비가 어마어마하다는 건 잘 생각을 못했네요. 병원에 한 3개월 쓰니까 7,00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때 아마 총수도 와서 한 80만 원 줬을 거야. 아, 가오상하게 진짜. 근데 진짜 그때는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나는 뭐 거의 뭐 무의식 상태니까 모르잖아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중에 이제 근데 병원비는 어떻게 낸 거냐고 나중에 있어야 좀 알아봤더니 이런 경우도 있는 거야. 옛날에 내가 사귀었던 분이 그 소식을 알고 십수년 전에 헤어진 사람인데. 병원에 왔다가 나는 보지도 못하고 왜냐면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보지도 못하고 그에게 돈을 놓고 가는 전혀 그럴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그것도 옛날에 뭐, 헤어진 애인 그것도 정말 십수년 전에 헤어진 사람이 와서 뭐 500만 원을 이렇게 주고 갔다. 야 그때 500만 원 궁금한 게요 선생님이 재성이 수재성에 심지어 또 혼잡이잖아요. 근데도 그 현재 재성에 있는 압록이 제대로 발휘를 하는 거네요. 그런 거랑은 전혀 연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건 상관없이 이제 어쨌거나 이 편재에 놓여 있는 재성이 이제 발휘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냥 뭐 재밌는 얘기죠. 인성에 또 이렇게 압록이 놓이면 외가 엄마 쪽에 도움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성의 노인이나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로 아까 말한 남편 쪽의 그 가문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조직 안에서 도움을 받는. 그래서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왜 그런 뭐 큰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의 조합에서 그에게 돈을 대출해 준다든가 굉장히 낮은 이율로 이런 경우 많잖아요. 전혀 예상도 못했다가 야 우리 회사 안에 그런 게 있어. 저도 보니까 제 선배가 큰 회사 다니는데. 이 부인이 큰 사고를 쳤어요. 돈이 갖춰 필요한데 무슨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근데 그 회사에 무슨 공제조합 뭐 이런 데서 뭐 5천만 원 이렇게 대출을 해줘가지고 저리로 대출을 해줘가지고 그걸 막고 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이런 경우가 관성의 압록이다 뭐 이런 뭐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나의 압록은 그건가? 저는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 지금은 저희가 점심값이 나오지만 그때는 사비로 점심을 먹어야 돼서 편집장님이 점심을 사줬거든요. 계속? 좀 많이 사줬죠. 관성의 압록이 있는 거야, 너는? 그, 뭐, 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아니, 그것도 볼 줄 몰라.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1년이 다 돼가는데. 또 모르는 척 하는 게 또 이렇게 묘미 아니겠습니까?
정제 정인의 압록이니까 네. 그렇네요. 이 정제도 일종의 그 자신이 속한 조직, 관직일 수 있으니까 예, 그 비슷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규모가 작은 조직, 예. 그러니까 딱 관직이잖아. 그러게요. 점심값을. 예. 네, 편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술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식상에 압록이 있는 경우, 특히 예술가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규칙하잖아. 그거 굉장히 작고 사실 대다수의 예술가들이 굉장히 박봉에 시달리는 직업이잖아요. 그럼 예술가 같은 경우는 역시 식상에 이 압록이 있으면 또 많은 이제 보이지 않는 그래 그게 좋겠네요. 굶지 않고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또 이 자문사에서 우리가 또 좀 유념해 봐야 되는 귀인은 천이성입니다. 천문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저자들 하늘의 의사를 만든다. 라는 뜻인데요. 이건 이제 스스로 자신 본인이 그런 남을 고치는. 네. 그러니까 뭐 의학사, 변호사, 간호사 뭐 이런 이제 상담사 이런 것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자신이 위기에 빠졌을 때 생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그런 또 자기를 살려주는 명의를 만나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런 사람을 만나거나 왠지 선생님 이거 있을 것 같은데요. 100%? 네, 당연히 있죠. 진짜 죽음의 문턱에서 많이 살아났잖아요. 선생님 어디에 명의를 만나서 어디에 있으세요? 저는 연간에 있습니다. 저도 연간인데 그러면. 그러게 다 저도 연간에 있는데 다 여기는 천이. 근데 이제 이것이 저는 연간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이 직업이 되기는 좀 애매한 힘이에요. 네, 연간이라서. 그래서 이걸 이제 활인업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활인업과 관련된 어떤 기운을 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네, 사람을 살리는. 근데 뭐 저는 죽을병에 걸린 적은 없지만. 그 얼마 전에 죽을 뻔했잖아요. 늘 좀 개결됐던 편인데, 그 우연히 가게 된 한의원에 선생님한테 이제 짐도 왔고, 추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궁합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한의사 선생님이랑 저랑 기운의 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다른 한의원도 많이 다니고 다른 데도 다 다녔는데 이렇게 이렇게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좋아지고 막 이런 선생님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어디가 아파도 거길 가요. 실제로 그런 분한테 도움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이번에 허리 다쳤을 때도 바로 거기가 저 고향에 있는 데인데 아픈 허리를 이끌고 거기까지 갔잖아요. 서울에 한의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근데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잘 됐네요. 근데 저도 너무 신뢰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연간에 있는 천의성이 그런 힘을 발휘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보면 사람들이 전혀 이런 귀인들이 왕창 많은 사람도 있고 막 천월뜨개 그냥 천상에 연간 저기 천간에는 막 삼기기인까지 깔리고 막 난리 부르는 사람이고 우주의기를 다 빨아버리네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그럼 형편없이 사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오히려 기인이 없다라는 것은 기인이나 살이 또 없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이제 본래 가진 고유의 십신과 십윤성에 오로지 깨끗한 힘만으로 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기운이 없다는 거는 나 자기가 한 만큼 인풋 한 만큼 아웃풋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좋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혀 예기치 않은 도움이나 소득은 기대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인데 근데 과연 그런 행운들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종합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는가. 그 순간순간은 기분 좋고 행복하지만 이 잘못하면은 결국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주체적 해결이 사실은 안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체성이 원국의 주체성이 강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기인이 없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노할
분노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막, 나 살만 너무 많은데. 아, 그거는 조금 그렇네요. 근데 이것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살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는 살 그 자체가 나쁜, 아까 내가 양인의 예를 들어서 했잖아요. 네. 사실은 그게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훨씬 더 이렇게 긍정적인 요인도 이 살 안에 놓여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옛날에 봉건 시대에는 전부 다 100% 부정적인 요인이었어요. 네. 그래서 정착 사회에서는 역마는 무조건 완전 불안정한 거죠. 그렇죠. 뭐 나가면은. 나가면 죽는다니까. 죄니까, 형벌이 내려지니까. 근데 지금 시대는 한 군데만 한 동네만 산다는 게 죄악입니다. 재미도 없네요. 재미도 없고 재미도 없는 인생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늘풀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것이 100% 정말 살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살의 개념이 우리는 지금 돈까지 써가면서 도화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게요. 예전에는 아주 나쁜 살이었는데. 네. 예전에는 그 동네 아줌마들의 손가락질을 받은 산이지만 네. 지금은 동네 아줌마들이 자기를 따라하는 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막 오히려 나 도화 있다 이런 게 마치 자랑이 거의 자랑이 된. 자랑이 된. 네. 자랑질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일단 살이 많다고 해서 이것이 뭐 나쁜 게 절대 아니다라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살이 많다는 얘기를 더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살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그 원국이 에너제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 변동, 역동성이 강하다라는 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역동성이 강하다는 것은 뭐 큰 걸 얻을 수도 있고 크게 네. 더 잃을 수도 있고 네. 이런 것이긴 하지만 그냥 물에 물 탄듯 술에 술 탄듯 사는 삶보다는 어차피 하물 왔다 가는 삶에 거의 뭐 딴지의 역사와 같은 롤러코스터 같은 삶. 네. 그래서 그것만 있는 것은 좋은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저는 볼 때 바람직한 삶이 아닌가. 그래서 역동성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네. 삶이 충만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깨지면 또 깨지는 대로 네. 또 일어나는 거고 나는 그런 삶을 좀 찾기를 원해요. 그런 삶이 훨씬 더 나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 같은 내일의 삶은 난 너무 싫은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근데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는데 만약에 다시 태어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다시 태어나면요, 저는요, 그, 송중기처럼 되라. 아, 팔자 이런 거 떠나서 생긴데. 아, 일단 다른 역동성이네요.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송중기처럼 타고나는 건 누나 별로 원하지 않고. 예. 나는 한숙교 같은 목소리를 갖고 타오는 것이다. 아~ 목소리. 아. 선생님, 목소리 그렇게. 네, 다들 좋아하시는데. 아니요. 아, 참, 내가 살 때는 내 목소리는 너무 나빠요. 그래서, 나는 목소리 좋은 사람이 제일 좋아, 제일 부러워. 그러셨군요. 그리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그, 알파치노 같은 목소리 있잖아. 아. 인생의 모든 그거는 뭐, 예. 사단 칠정이 다 들어가 있는. 예. 그, 살짝 쓴소리. 예. 진짜 그런 목소리. 그건 뭐, 남자들이라면은 한 번씩 꿈꾸는 목소리긴 하네요. 저도 플로리엔님 목소리. 아. 막 이렇게. 막 달달한 목소리? 막 굴러가는 목소리 있잖아요. 나는 흉내도 못 내. 자, 그러면 그냥. 이제 또, 그럼 이렇게 생각,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살은 아주 덥고 귀인 만만다. 네. 그게 굉장히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살은 없고 네. 기만 많다는 건요. 생각보다 역동성이 없는 굉장히 고요한 삶일 가능성이 많아요. 굉장히 이맛도 저맛도 아닌 네. 어떻게 뭐 그런 사람이 있었나 우리 반에 진짜 그런 애 있었어 뭐 이런 나중에 한 10년 뒤에 이제 동창들 모였을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인만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네. 나쁜 일을 방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일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제 3자의 가치로서 뭐 아무 일도 없는 거야. 그 가지로 보면. 네. 그럼 기찻길 같은 거네요. 그냥 고요한 거예요. 네. 그럼 누가 있는지 있으면 또 기억이 안 나. 아. 그래서 그런 물론 이제 막지는 막 전쟁 때나 폭동의 기간이 너무 기는 그런 마치 아프리카 막 내전 뭐 벌어지고 내전 뭐. 상황에서는 이런 삶의 안정성이 굉장히 누구도 다 원하는 것이겠지만 네. 또 이런 뭐 어슬픈 평화 시대에 사는 대다수의 나라에 있어서는 그렇게 살기 좋은 그 스칸디나비아 삼국의 성인들의 자살률이 높은 게 뭐 때문입니까?
지루하고 뭐. 너무 지루한 거죠. 근데 묵고 사는 식주에는 아무 문제는 없는데. 네.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지도 몰라. 교류도 안 해. 뭐 그냥 해치면 다 집에 들어와서 안 나와.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술과 마약이 동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알코올이 되고 그렇게 될수록 점점 사람들과의 유대는 멀어지게 되고 네. 이제 자살하거나 네. 수용소로 가거나 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고요한 삶은 네. 좋은 게 아니다. 조금 딴 얘기인데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제가 요번 휴가 때 풍경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요번 휴가 때 그 이제 오이타 현에 있는 유후인이라는 온천 마을에 갔어요. 좋죠. 예, 그 온천에서 이제 막 뭐 그 유후인에서 파는 그거 먹었어요? 어떤 거요? 또 먹는 거다. 선생님 혹시 쿠제 얘기하는 겁니까? 그 치즈케이크. 아, 예, 먹었습니다. 아, 그거 따뜻. 먹어야 돼. 예, 그게 막 치즈가 달달달 녹아내리는 따뜻하게. 근데 거기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저는 그냥 정적으로 그냥 온천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책 보고 뒹굴거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도시 자체도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이제 막 역동성도 있고 이러는데 거기에 빠찡코가 하나 크게 있습니다. 근데 주위에는 다 관광객들이랑 젊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빠찡코 문을 딱 여는 순간 밖에서는 잘 보기 힘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부 다 거기서 앉아서 빠찡코 열정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낮인데 그러니까 아 어느 정도 이제 온천으로 해서 부도 이루고 이런 분들이 돈 있으신 분들이 다 거기에 다 거기 있는 거야. 빠찡코야. 나 그게 너무 나는 안쓰러워. 그밖에 할 게 없어요. 노인들을 보면서 돈 있고 막 오 그 바깥 풍경과 온천 마을의 그 풍경과 그 빠찡코 안의 풍경이 너무 다른 거예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아 진짜 웃기네. 저, 이 완전 비밀이지만 제가 고3 때 빠찡코를 좀 했거든요. 한국에서? 너무 무료해서. 아, 고3 때 무료해서. 근데 막 그런 거 있죠. 인형 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올가 막 이런 거. 뭐 이런 거. 세븐. 막 십자 세븐. 그렇죠. 아까 이제 그. 아, 공부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백바지 입고 썸 좀 짓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면도날 좀 만들고. 오락만 즐겼어요. 그렇군요. 자 그럼 살로 넘어가 볼까요? 아 이제는 살로 가네요. 그러면 잠깐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또 해야 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저번 주부터 광고가 들어온 주식회사 제우메디컬 들어왔군요 드디어. 네, 파인프라 치약. 네. 사실 창규가 온천에서 치즈케이크 먹고 있을 때 저희가 저희끼리 첫 광고를 했고요. 네. 오늘 이제 죽돌이 왔으니까 좀 더 역동적이고. 임팩트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왜 이제 들어왔나라는 그 안목에 일단 약간 섭섭하네요. 네. 이 타 방송에서 파인프라 치약이 나와서 광고를 했는데 누구보다 장점을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왜 광고가 지금 들어왔는지 그리고 딴지 라디오에서 가장 많은 사람 듣는 방송 이 방송인데 저는 다른 업체 사장님들께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선생님이 저번 주부터 또 이용하고 계신데 어떠셨나요? 제가 아시다시피 이빨을 양치질을 잘 하지 않습니다. 3일에 한 번. 가끔 합니다. 예, 가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세 번인데 선생님께서는 3일에 한 번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종합적인 그. 평균 수치를 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럴 때도 있고 근데 선생님 지금 이 보니까 선생님 이 선천적으로 되게 좋으시네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뭘 감고 씻고 닦고 하는 걸 싫어합니다. 내가 좀 그러면은 제가 어릴 때 그때 목욕탕에 갔잖아요. 그 후에 3학년짜리가 목욕탕 비를 빙탕 쳤어요. 그래서 좀 피부가 하얗기 때문에 그 돈으로 만화방에 가서 만화를 시켜 보고 이제 집에 갈 때 물에다가 수건을 적셔가지고 강 선생님 답네요. 머리도 좀 바르고 머리에 물도 좀 조금 바르고 해가지고 잔머리에 화신이었네 그때는. 근데 그게 내가 돈을 빙탕 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모욕을 하기가 싫어서 그래서 그 시간을 또 때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만화방에 간 거야. 네, 그래서 참말로 우리만 잘 속았어요. 양치하는 얘기하다가 지금 목욕탕 얘기. 예, 그만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치질도. 저는 나는 이걸 왜 매일 한 번도 힘든데 그걸 세 번씩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 네, 안 되셨다고요? 어, 네. 이해가 안 됐는데요. 네. 팜플렛 책 때문이 아니고, 네. 그래도 이게 그 광고가 들어왔으니까 네. 한번 했잖아요. 네, 한번 네. 해봤어요. 네. 해봤는데 하고 나서 기분이 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어차피 이 효과보다는 내 느낌을 얘기해야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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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아침에 요즘 이상하게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저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은 아침형 인간인데 네. 아침에 일어나긴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한 15분쯤 지나면 이제 책상 앞에 앉아서 이제 뭔가 이제 뭐 책을 보든지 뭐 글을 쓰든지 해야 되는데 네. 아무도 못 하겠어요. 몇 시간 동안 비몽사몽가 이렇게 다시 도로 누우면 잠이 안 오고 그런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치질을 할 일이 없어서 양치질을 예. 뭐라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는데 양치질하고 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 희한하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쩌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빈도수가 훅 올라갔네요. 본의 아니게 이 평균 양치 평균 일수를 깎아먹는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당 한 번의 양치질을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했죠. 그런데 보통 이제 제가 그전까지 저는 그래서 치약 뭐 치약 제품 보고 산 적이 없어요. 저 그냥 있는 대로 막 있는 대로 네. 막 그냥 뭐 이렇게 그런 이제 이런 바 우리 슈퍼 가면 파는 치약들 네. 그냥 그런 거를 썼고 한 통 사면 한 1년 갑니다. 근데 저 이상하게 안 샀는데도 집에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겨요? 네. 치약은 좀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예, 그런 치약을 그로 이제 양치질 치약 했을 때는 저는 이제 지금 뭐 이빨이 건강하냐 아니냐 이건 잘 모르겠고 어떤 기분이냐면 인공 감미료가 많이 들어간 그쵸. 간식을 먹은 기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원하기는 한데 굉장히 인위적으로 시원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이런 바 시판 그 슈퍼에서 파는 치약을 할 때는 몰랐죠. 그게 뭐 인위적인지 네. 아닌지 네. 그냥 뭐 양치질 하면 이런 거구나 알아서 했는데 이번 한 매일 일주일씩 닦아 보니까 아 이거는 뭐냐면 좀 시원한 질이 달라요. 네. 이 뭔가 이 그 천연조미료로 한 이 음식을 먹은 기분 약간 그런 느낌.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와인에서 쓰는 용어인데 네. 이제 그런 그 이른바 시판 치약으로 했을 때는 딱 양치질 하고 이제 그 뭐지 이렇게 물로 이렇게 씻어내고 나면 싹 네. 기분이 굉장히 강하게 나요. 맞습니다. 강하게 나고 빨리 없어집니다. 맵죠. 매운 기운이 아주 강하게 있다가 쏙 없어져요. 근데 파인프라 치약은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 자극성이. 자극성이 없고, 없는데, 그 양치질 나면 그 기운이 굉장히, 와인에서 이제 이 뒷맛이 끝이 이제 길게 오래 지속되는 걸 피니시라고 합니다. 네. 이 와인으로 따지면 피니시가 굉장히 긴 와인. 비싼 와인이죠. 네. 실제로 비싼 치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럼 이제 저는 바로, 저는 양치질 하면 꼭 바로 담배를 피거든요. 예. 왜냐면 그때 피는 담배가 제일 맛있어.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분이 담배 한 대가 끝나고 두 대 정도 필 때까지 이렇게 길게 한 10분 이상 이렇게 이어져서 야, 소리 없이 강하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치약에는 합성 계면 활성제, 뭐 유해살균제, 합성색소, 향로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 말씀드리면서 확실히 식신이라 불리는 사람의 이 미각이 이 내용에 대해서 별로 선생님이 뭐 성분표나 이런 걸 전혀 보시지 않았잖아요. 네. 이건 그래도 정말 되게 정확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용하신 후기를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래서 그 느낌이 되게 양치를 이걸로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선생님과는 반대로 별로 깨끗한 편은 아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물에 담그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숙이는 고3 때 빠찡고를 갔지만 저는 학교를 땡땡이 치고 달목욕을 그고 달목욕을 갔어요. 진짜 웃겨요. 그래서 항상 지금도 그냥 매일 그냥 뜨뜻한 물에 그냥 한 30분씩 담그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정말 특이하다. 근데 이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왜
온천을 즐기시는 분들은 이해가 갈 텐데 그냥 수돗물에 따뜻한 물에 담그는 거랑 온천물에 담그고 있을 때랑 나오면은 그 몸에서 징 하고 이렇게 뜨뜻한 균이 오래 가는 게 달라요. 이 치약도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되게 이게 오래 간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리고 뭔가 천년이라는 천년 온천에 담그는 그런 기분 같은 그게 뭔지는 이 전문적으로 막 여기에 뭐 귀양석이 있고 뭐 일본의 광물질이 있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 느낌으로 아시는 그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치약에 딴지 그룹원들은 대부분 다 이 치약에 팬이 됐어요. 있고요. 그래서 너무 느낌으로. 좋아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치약이라는 게 그 말 그대로 치약이잖아요. 근데 기존의 이제 치약들은 그 치아 표면만 씻어내는 세제였다면 정말 약으로 좀 만들고 싶어서 엄청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격대도 좀 높고 근데 제가 조금 더 또 저번 주에 이후에 또 공부를 해봤더니 사용 설명서에 보시면 35도씨 미온수로 치약과 칫솔을 적셔 이용하고 35도씨 미온수로 헹궈내면 효과가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양치 시에 입안 모든 조직, 뺨 안쪽, 입천장, 혀미 등을 세밀하게 닦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멘트가 있더라고요. 뺨을? 뺨이요, 뺨. 뺨. 네, 이 치아를 싸고 있는 걸 뺨이라고 하던가. 아, 그래? 처음 말하네, 그거는? 네, 저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찾아봤었어요. 이거는 네. 바른 양치질을 하라는 얘기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정말 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치아 표면만 씻어내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 잇몸 피부 같은데 침투를 해서 그 입안이 평균 온도가 35도씨래요. 네. 근데 이 온도 내에서 세균 증식을 좀 억제하고 백혈구 세포 증진 작용, 뭐 혈액 순환 증진 작용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준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 구입을 하시게 되시면 꼭 사용 설명서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완두콩 크기만큼만 쓰면 된대요. 네, 네. 조금만 쓰면. 와, 나 쭉 찾아서 쓴다. 네. 설명서를 읽어보시고. 설명서를 한 번도 안 읽었어. 근데 가장 효과적이려면 중간에 다른 치약 사용 안 하시고 이거를 이제 완두콩 크기로 한번 헹구고 엄청 점만큼 조금 짜서 한 번 더 헹구면 효과가 극대화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대로 하시고 효과가 없다 하시면 환불을 해주신대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죠. 처음에 너무 광고를 너무 많이 해주는데 어차피 우리 계속 할 거니까 그냥 한마디로 치약계 천을귀인 정도? 네. 네. 그 정도로 정리하고 그렇게 명명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광고를 조금씩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광고가 떨어지면 이제 치약계의 괴강이 되는 아, 예, 그러게요. 치약계의 양인. 예. 막 이렇게 치약계의 백호대살. 네. 듣고 계시나요? 예.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듣기만 했지 구매는 망설여지는 치약인가요? 구강 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 파인프라 치약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세 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셔서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를 통해 당신의 몸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더하세요. 그러면 이제 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네. 이제 그 우리가 첫 앞부분에 먼저 얘기했듯이 살을 핵심을 이루는 건 이제 세 가지. 네. 3대장. 네, 3대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제 생지, 왕지, 고지에 해당하는 자리를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살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저 즐겁게 봐야 됩니다. 내용이 그냥 즐거운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네네. 이제 먼저 역마부터, 이제 생지에 해당하는 역마부터 보면요. 그러니까 이 역마는 정말 참 그 굉장히 활동성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옛날 정착 사회에서는 이것이 살이었으나 지금은 오히려 추구돼야 되는 그런 이제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기본적으로 활동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것들을 개척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역마는 역마도 물론 이제 아무래도 운동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긍정적인 요소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험 요소가 위험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네. 밖에 돌아다니면 아무래도 야간치인데 걸려 산대 맞을 확률이 크잖아요. 그렇죠. 예. 삥 뜯기고요. 삥 뜯기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고 뭐 자동차에 슬쩍 부딪혀가지고 네. 내 무릎은 괜찮은데 자동차 본네트가 나갈 수도 있고 예. 무너질 수도 있고요. 네. 나갈 수 있는 건 그냥 그런 건 이제 다 이제 모든 것에 그런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역마의 네.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마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원국의 역마도 역마지만 대운에서 역마도 잘 유심해야 돼요. 특히 20세 이전의 역마와 60세 이후의 역마 대운은 좀 조심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 크기 전에 예. 역마가 있다는 거는 뭔가 굉장히 좀 성장 과정에서 안정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네네. 또 60세 이후에 역마가 강하게 들어오면 늙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는 방랑 같은 좀 이제 주거 부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렇겠네요. 그래서 초년과 노년에는 그렇게 썩 환영받지 못하는 네. 살이 역마고 네. 그것도 역마가 이제 우리 지금 아까 나온 누구죠? 그 역마 세계에 있다는 분 다쿠님 다쿠님이나 또 우리 그 저기 다쿠님이나 낯선 PD 네. 그리고 수기도 세계잖아요. 세계잖아요. 역마가 이렇게 두 개 이상 있는 역마들은요 좀 네. 분주함이 도가 좀 지나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노력에 분주한 사람들은 좀 평가가 박한 경향이 있어요. 아 노력한 만큼 못 받는 노력한 만큼 너무 막 정신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역마가 값어치가 좀 떨어진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근데 역마가 제일 사랑하는 기인이 있어요. 역마가 천을 기인을 안고 있을 때, 역마 자리에 또 천을 기인이 있을 때. 아 역마랑 천이랑 같이 있을 때요. 예. 역마가 천을 기인을 업은 거거든요. 네. 이런 경우가 이제 가장 그 역마의 힘이 폭발적으로 발휘되는 그래서 외교관들 같은 직업 외교관 혹은 뭐 해외 상사 부역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큰 성과를 거두는 힘이 주로 되거든요.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에서는 엄청 길한 거군요. 물론 이제 형충되면 안 되고요. 저는 개인이 그래서 이제 역마는 이제 네 종류가 있죠. 네. 인신사해. 네, 네, 네. 신자 돌림 역마, 인자 돌림 역마, 네. 사자 돌림 역마, 해자 돌림 역마 이렇게 해서 그 역마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굳이 이제 분류를 하자면 좀 신자 돌림과 인자 돌림 역마는 조금 이제 이 부정성이 많이 함유된 역마. 네. 이 사자 돌림과 해자 돌림이 이제 조금 긍정성이 좀 높은 역마인데 그렇게 일방적인 것은 아닙니다. 네. 저는 저 역시도 인자와 신자 돌림 역마 많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났나 봐요. 아 다쿠님도 지금 신자랑 인자 역마시네요. 거기 이제 이제 이런 경우도 역마끼리 충이 났거든요. 아 인신 충이 났기 때문에 참. 그럼 조심하셔야 될 거네요. 이런 특히 이제 주방 보조를 일하시기 때문에요. 네. 일단 1차적으로 있는 분들은 주방에는 많은 도구들이 있어요. 네네네. 이 도구들로부터 불도 있고요. 이런 이제 화상이나 무슨 이렇게 이 뭐 칼에 베이는 거, 절상, 자상 이런 이런 것들을 좀 조심이라 하잖아요. 조심하셔야겠네요. 일단 신자 돌림과 임신, 갑신, 병신, 무신, 경신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경신 역마를 제외하고는 이 신자 돌림 역마는 일단 좀 사고나 질병에 관한 건강상에 좀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다. 그런데 이제 이 경신 역마 같은 경우는 이제 철록마라고 해서 이제 뭔가 천자가 들어가니까 또 좋은 것 같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나라로부터 녹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경신역마들은 주로 이렇게 관직인데 막 뺑뺑 돌아다니는 직업 있잖아요. 군인, 경찰. 이건 이제 임지가 계속 이동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영말을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고향에 근무하고 싶어도 네. 그래서 공무원들은 내 고향에 근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구리는 제 고향이 광주인데 광주에만 평생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예, 그렇죠. 전망도 가야 되고 전망도 가야 되고 후방도 한번 왔다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신 역마 같은 경우는 네. 임신 역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어떤 엔터테인먼트, 어떤 예술 뭐 네. 이런 쪽으로 계속 돌아다니는 네. 그 외에서 영화 뭐 이런 걸 계속 돌아다니죠. 어, 선생님 있겠다. 없어요. 없어요. 아, 없어요. 지금 박후님이 임신 6주세요. 네, 그래서 이 뭔가 이제 드리는 그런 좀 창조적인 일 이런 쪽과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신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지관 역마라고 그랬어요. 지관들이 많았다. 지금. 아하. 왜냐면 땅으로 다니려면 늘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이 병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비즈니스 가 관련된 것들이 지금 시대에는 그 좀 많지만 이런 분들도 이렇게 자잘한 어떤 이 신병 지병들을 좀 많이 갖고 있고 네. 특히 이제 병신 같은 경우는 특히 하체를 조심해야 된다. 다리, 예, 다리에 좀 하체 부분에 많은 이제 네. 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라고. 편집부에 한 분 계십니다. 병신 일주가. 그리고 이제 이 갑신 양만은 좀 이제 이렇게 말할까 권력과 관련 정치 그리고 하면 늘 유세 다니고 막 주민 돌아 동네 돌아 동네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이런 쪽이 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이런 것들 제일 전체적으로 조심해야 되고 특히 병신증만은 좀 이렇게 조울증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약간 이제 업다운이 많은 통찰력이 있는 대신에 통찰력이 있는 대신에 이게 많고 특히 병신이 있으면서 옆에 양쪽에 묘가 있으면 이제 기무관까지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진짜 이런 진짜 뭘 땅을 보면서 여기 무슨 지맥이 흐른다. 어떤 뭐 사주 사람들의 어떤 그런 내면을 탁 파악한다든가 이런 엿들어 보는 능력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그 대신 좀 본인의 몸은 많이 아파요. 기문관 자체가 아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기문관 하나 없어졌다고 너무 나쁜 기분 나빠할 필요 없는데 기문관 자체가 너무 영적인 능력을 많이 쓰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는 문제가 굉장히 쉽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확실히 하나가 플러스 되면 하나가 마이너스 되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대신에 그래서 병신일주 같은 경우는 일지가 편제기 때문에 뭐 제 식으로 말하면 다리가 약하게 된다. 다리가 예뻐요. 아하하. 남녀 모두. 제가 좀 잘 가슴미가 잘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미남 미녀들에 보다는 굉장히 독특한 매력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미인이나 미남은 아니지만 네. 굉장히 독특한 매력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자 돌림 역마는 해역마 이 해역마는 이제 아까보다 좀 긍정적이고 재밌는 역마인데 요 해자 역마는 좀 규모가 작습니다. 해자나 사자는 규모가 작은 범위가 좀 작은 역마인데 좀 특정한 분야에서 힘을 발휘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재미 가장 재밌는 게 을해역마인데 을해역마 을해역마는 뭐 난리가 나도 혼자서는 살아남는 뭐 이런 독특한 예. 구원의 역마의 힘이 강합니다. 약간 재수가 없기도 하네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개해역마는 아까 경신역마랑 비슷하게 임관마라고 해서 아까 말한 그런 이제 군경 사법 이런 쪽으로 돌아다니는 이제 역할이 많고 공 이제 주로 개해역마는 예술겠죠. 예술가로서 이렇게 막 세계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역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해 역마가 재밌는데 이건 이제 제가 제식으로 말하면 상업 역마. 여기서 물건 떼다가 저기 가서 파는 거. 옛날로 치면 장돌림, 장돌뱅이.
그다음에 이제 사자 동력만은 이제 을사, 정사, 기사, 신사, 계사가 있는데 네. 요 사자 동력만은 옛날에 이제 복력 역마라고 그랬습니다. 복력 역마. 아, 그만큼 규모는 제일 작지만 역마의 네. 규모는 작지만 요것들이 이제 나한테 이렇게 그 복록으로 많이 다가오는. 야, 노력 결과물을 꼭 안겨다주는 역마다. 어, 선생님, 저는 시주의 신사 역마인데 그러면 뭐 효과가 있는 네, 겁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복력 역마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그 길한 역마를 이제 계사 역마라고 보는데 바로 계사는 역마이면서 동시에 천을 기르는 거예요. 아, 아름답네요. 그래서 이렇게 고위 공무원들. 그리고 공부를 잘해요. 이게 남들보다 결과가 좋은 거예요, 결과가. 아. 공부를 똑같이 했는데, 예. 결과는 얘가 좀 더 좋은, 이런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고요. 을사 역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보단 약한 것 같지만, 한 방에서 훅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그러니까 그,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르는 예.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자 돌림 역마가 있는데요. 네. 인자는 이제, 이 인정만은 이 네 개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이에요. 본목이잖아요. 네. 몸의 나무라서 역마 네. 중에서 가장 변화 변동의 폭이 큽니다. 인자는 이제 또 권력을 해당하는 글자 인사신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아, 그 중에서 제일 천머리에 해당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 길흉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펼쳐지는 역마라고 할 수 있어요. 이분은 또 갑인 역마이네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무인, 경인, 이민 역마들은 기륭이 극단적이죠. 이 무인 역마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역시 노무현 대통령이 있고요. 근데 똑같은 인자라도 갑인 역마와 병인 역마는 좀 다릅니다. 이 갑인은 이제 이 정록마라고 해서 일단 주로 학문 내지는 어떤 그런 집필. 네. 왜냐면 이렇게 작가들 돌아다니면서 막 취재하고 그러잖아요. 예. 논문들도 왜 그냥 가만히 책상 옆에서 쓰는 논문도 있지만 네. 수많은 조사 리서치를 네. 통해서 쓰는 논문들 있잖아요. 이런데 가봅니다. 사회학과 이런데 뭐 사회복지학과 현장 취재들을 많이 하고 계신 사회과학 쪽 논문을 쓰는 이 가빈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오, 타코님 좋으시겠네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배우시면서 일을 하는. 방황도 많이 하셨다고 지금. 그리고 이제 병인은 완전히 다른데 병인은 복생마라고 해서 이제 비즈니스마입니다. 이제 그 사업하는 사람들. 네. 뭔가 화려하게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어제는 뭐, 어제는 상하이 수다고 해서 분명히 오늘 지금 싱가포르 가 있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아 이게 시내도 비즈니스 뭐 상업적인 역마긴 한데 네. 범위가 너무 다르네요. 시내는 이제 뭐. 동대문에서 물건 떼가지고 네. 구청 가서 파는 거. 네. 이게 이제 약간 시내 쪽이라면 네. 병인은 이제 조금 스케일이. 네. 홍콩에서 떼다가. 네. 뭐 오늘은 후쿠오카. 네. 그리고 이제 이 도화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왕제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도화죠. 우리가 모두가 관심 많은. 제일 초반에 한번 좀 심도 있게 다뤘었죠. 도화는 좀 한번 심도 있게 크게 다뤘기 때문에. 네. 뭐 특별하게 제가 이제 그 추가하지는 않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도화는 도화에서 좀 도화는 어디에서도요. 네.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화는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네. 근데 도화를 이제 그 좀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너무 이제 너무 색정해. 네. 아, 이런 경우는 일단 일지 시기가 동시에 도화일 때. 네네. 그때는 좀 조심하고. 이것이 특히 상관이나 목욕하고 같이 동반할 때는 더욱더 자신의 품행에 대해서 엄격하게. 아, 너무 원나잇. 너무, 예.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예. 좀, 곤란을 겪을 수 있으니. 아, 그런, 조심하는 게 그런 색정으로 인한 분란을 네. 일으킬 수 있으니. 임자 있는 남자들은 좀 피하고, 네. 임자 있는 여자도 피하고, 여자도 피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3다리, 4다리 걸치지 말고, 네. 좀 걸치지 말고, 한 번에 하나씩, 예.
아, 그런 것들은 좀 작은 작은. 네, 왜냐하면 이 도하로 인한 이제 그 이런 생난을 네. 이제 그 겪게 되면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모든 것들이 그런 것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아, 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자신 능력에서 승진했는데 네. 한번 좌우 최고라면 네. 분명히 높은 사람과 작아지고 소파 네. 승진한 거다. 아.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별개의 사안인데 남들은 다 그 한쪽으로 다 생각을 해. 이게 이제 도화가 엉켰을 때 받게 되는 가장 치명적인 폐해입니다. 뭐 한국에서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뭐 소문이나 되게 그런 가혹하죠. 것들이. 그리고 남자들도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도 이 도화가 엉키게 되면요. 그래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래서 특히 교수들이 여자가 제자 건드린다든가. 그리고 뭐 기획사 대표. 뭐 기획사 대표 한다든가. 아니면 회사에 뭐 임원이 뭐 여자 자기 부하들 이런 것은 요즘 세상에서는 그걸로 인생이 끝납니다. 그렇죠. 비난받고 이게 아니라 야, 이걸로 인생이 끝나는 거야 그냥 평생 그냥 나쁜 놈으로 끝나는 거예요. 가장 추접한 인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말 하고 싶으면 건조해라. 네. 선생님 화법은 아닙니다. 아, 지금 화법 나는 이래서 이 야만적인 구의사를 지난. 아, 근데 깜짝 놀라서 방심했었다. 아, 지금 합법으로 만들려면 그럼 네덜란드로 가서 해라. 네. 네. 아유, 해라. 방심을 못하겠어. 그러게요. 아, 그 제일 못된 짓이죠. 권력을 이용해서 성을 얻는 건. 이제 성을 보내는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 옛날에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오히려 여자들을 손가락질했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인생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면. 그냥 결혼을 해. 아, 예. 예. 그래서 마누라고만 해. 예. 이게 뭔가요, 지금? 화계로 얼른 넘어가시죠. 예. 결론은? 예. 예. 알겠습니다. 자기 사람이랑만 해라. 예. 남의 사랑이랑은 하지 마라. 그럼, 한 번에 하나씩.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도화와 역마에 비해서 이 화계에 대해서는 좀. 그러게요. 예.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전에 한번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게 창고 뭐 그래서 이제 고독하지만 나중에 뭔가 명예로울 수 있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계는 우리 이제 김동완 선생 같은 경우는 화계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아 명예살이라고 하자. 아. 뭐 이렇게 그 설명을 주장하신 분도 있는데요. 그런 거니까 저번에 나왔던 저희 회사의 꿈을 팀장. 그렇죠. 꿈을 팀장이 화개살이 3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는 걸로 저희가 정리했었죠. 화개는 이제 글자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명상의 힘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중위 된다 이래가지고 근데 조선시대에서는 중위 천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살이었죠.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직관의 힘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문장의 창의성의 힘이기도 해요. 고독한 작가의 힘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 화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독한 명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제대로 이렇게 그 가족을 못 이루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옛날로 치면 이거는 이제 사회에서 내놓은 놈이야. 그 공동체에서 삐딱한 놈이에요. 하지만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오히려 이 화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그래서 이제 이 화계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고립입니다. 사회로부터요. 아무래도 고립이 되거나 어떤 이제 맞지만 또 다른 특수한 능력에서 잠재적인 힘을 발휘함으로써 어떤 큰 명예를 얻는 힘이기도 하다라는 거. 특히 이제 화계가 정인과 동조하게 됐을 때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그 대학자, 그런 사람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화계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면은 화계가 한 개 있는 것은 그냥 어디에서도 별로 화계라고 안 칩니다. 화계는 두 개 있어부터가 화계예요. 그때부터 좀 먹어주는 거야 이제 화계의 힘이 발휘됩니다. 왜냐하면 이 혼자서 이걸 버티려면
화개 하나 정도의 힘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네네네. 그냥 무늬만 화개야. 예. 화개는 이제 대운 세운에 그렇죠. 오는 화개는요? 이제 하나 있는데 대운에서 화개가 좋았다. 네. 두 개가 됐다. 네. 이래 되면 그때 그 대운의 시민들은 화개의 힘이 말이 되는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또 이제 그 화개가 또 용의실이냐 아니냐 또 따져봐야 됩니다. 어렵네요. 근데 화개도 들어보니까 별로 크게 나쁜 건 없네요. 뭔가 되게 그렇죠. 옛날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천민이 되는 거니까 안 좋게 살로. 자, 이 트립 3대장 말고 우리가 또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이제 아까 양이는 잠깐 나왔죠. 네네. 또 세계의 폭력성을 지닌 것이 있습니다. 네. 바로 개강 양인 백호. 아, 이거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그냥 폭력적이라고 했지만 그만큼 강력한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 중에 최고는 역시 괴강입니다. 이름부터가 그냥. 네, 이름부터가. 갖고 싶다, 괴강.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흔히 이걸 갖다 연쇄살인범의 힘이다라고 했는데, 그, 제발 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내가 가리키는 단을 봐야지 내 손끝을 보지 말라고. 예. 그만큼 이 괴강이라는 것은 극도의 총명함, 극도의 미모. 극강의 미모 이런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괴강은 이제 그 일주 전체를 벗은 무술, 경진, 경술, 임진 이 네 개를 이제 이 그 괴강이라고 하고 일주가 일단 이 네 개 중에 하나이고 딴 데 있어야 그것도 괴강으로 인정됩니다. 딴 주에 있는 거는 하나만 있는 거는 괴강이 아니에요. 일주 일단 있고 그 다음 주에도 있어야 딴 데 있어야 두 개, 세 개가 되는 거예요. 괴강도 그럼 뭐 일주 빼고 다른 데 하나 있으면 그 무늬만 괴강이네요. 네, 무늬만 괴강이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일단 일주 하나 깔고 그 만세력에는 넣으면 딱 해당하는 것만 나오죠. 아. 그래서 다른 데서 괴강이신 분들도 여기 오시면 괴강이 아니게 되기도 하고 되게 짭니다. 네. 그래서 이 좀 양인과 백호를 아까 설명했으니까 이제 됐고요. 이제 김관은 이제 우리 관심 있는 김관은 이제 저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책에 따라서 다 적용하는 것이 다른데 저는 이제 그 진해, 자유, 인미, 사술, 오축, 묘신 이 여섯 개가 나란히 있을 때를 김관이라고 본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연지를 제외하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강력한 김관은 인미 김관이고. 그 다음이 묘신 기문관이다 얘기했습니다. 네. 기문관은요, 그, 굉장히 영특하고 어떤 특수한 분야, 그 다음에 어떤 창의적인 상상력이 뛰어난 건데, 그 중에 이 상상력을 보면 특히 이제 직관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깨뜨려 보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뒤에 있는 비가시적인 영역을 깨뜨려 보는 능력이죠. 일종의 이제 정신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김문관은 꼭 기본적으로 어떤 지병이 따라다녀요. 아, 남이 못 보는 걸 보는 대신 남 보는 힘이 가진 대신에 어떤 지병이나 큰 사고 이런 것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굉장히 좀 남양특집 할 때도 잠깐 언급해 주셨죠. 건강도 유의하셔야 된다고.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정신적인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먹어야 돼요. 영양실조 걸리기 좋습니다. 잘 먹어야 되고 운동 같은 것도 굉장히 꾸준히 해주시는 게 김관으로부터의 폐해를 막고 김관이 가지는 긍정성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명리학 같은 거 공부하면 아주 좋죠. 몸을 잘 챙기시면서 공부를 하셔라. 이거 말고도 수많은 또 살들이 있어요. 별의별 뭐 시박 대패살 뭐 그런 살도 있습니까? 예, 뭐 보신 과숙살 뭐 아마 맞습니다. 이렇게 옛날로 치면 뭐 이제 뭐 쉽게 말해서 혼자서 들어 못하고 산다. 호라비상 뭐 가부. 요즘 뭐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요즘에 오히려 더 긍정적일 수 있겠네요. 그런 걸. 아 근데 이 로고스 일리님의 귀문은 돌려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그 의미가 없어요. 네,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기문관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강하냐 약하냐는 없습니다 기문관은. 강하냐 약하냐는
인미 기문관이냐 묘신 기문관이냐 네. 이 정도만이고요. 네. 나머지는 있냐 없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저희가 신설 특집을 준비하긴 했는데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전체를 또 뭐 아우르기가 좀 한계가 있기도 하고 뭐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심화반 책과 그리고 강의가 아직, 있지 않습니까? 아직 나오지도 않은데. 네, 그리고 강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강의로서 또 좀 더 챙겨보시고 또 앞으로도 그 사연들 남겨주시는 거에서 또 사례들을 보고 저희가 또 조금씩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오늘은 뭐 차 타고 고향 가시면서 네. 저처럼 공부가 아직 한참 모자란 분들이 많을 테니까 좌파명리학 앱 다운받으셔서 이렇게 사연만 보면서 오! 나 이 살 있네? 이 살 있네? 이 정도만 하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내려가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있네 없네 정도 해주시고 근데 무엇보다도 되게 입체적인 해석이 중요한 거니까요. 네. 또 이거 하나하나에 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네요. 사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선생님께서 오늘 심심한데 너 명식이나 뽑아봐라 해서 잔뜩 기대를 하고 왔는데 오늘 너무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시간상 날짜만 까고 내용은 못 가네요. 그러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그 날짜 그대로 넣어보면 되겠네요. 여러분 심심하실 때 제 팔자를 보시고 해주고 싶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생년월일이 까이고 말았네요. 오늘 또 강의가 7시부터 강의가 있는 날인데 저희가 추석 특집 호회를 내보내기 위해서 화요일 날 좀 녹음을 진행하는 관계로 지금 벌써 6시 반이에요. 7시 바로 강의 들어가셔야 되는데 식사를 잠깐 하기 위해서 서둘러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요. 추석 끝나고 뵙죠.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